It might have been a bit overzealous to collect all six of those office relics. I haven't seen my peers in over 30 years, but there's no one here except grinding gears in my rising fears. The illusion of living was only the beginning. Ink incarnate, that sinning presented in silly vision. The illusion of living was only the beginning. Ink incarnate, that sinning presented. Huh.자, 오케이.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골드메탈이에요. 자, 오늘 2018년 7월 22일, 네,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저는 한 발자국 또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오늘 모든 팬게임 개발 23회차 들어가고요. 오늘부터 이제 테스트 버전 만들었던 이 정식 요거 로비를 이제 정식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네, 개발해 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부터는 당분간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이제 그림 그리기 쪽으로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로비하고 그리고 가구들, 요거 가구들하고 그리고 각종 이제 음식 아이템들, 요것도 이제 다 만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림 그리는 일이 왠지 많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일단 타블릿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 할 거는요. 요거 방 지금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은 자, 이 방 크기가 지금 픽셀이 400픽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 있어 이거? 그림, 정말 오래간만에 그림이지 거의 뭐 한 3주일간 계속 그냥 UI만 만지지 않았나요? 그죠? 계속 볼트하고 요거만 만졌죠. 자, 로비에서 보면은 지금 요 방 크기가 365밖에 안 되네. 365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건 이제 폰을 키면은 이게 이제 그 한 1800픽셀로 강제 커지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막 깨져 이렇게 이렇게 막 깨지게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정식 버전을 그릴 건데 해상도를 좀 크게 그릴 겁니다. 365밖에 안 돼? 너무 작게 그렸다. 자, 그래서 저거의 이제 4배 크기인 이제 모두님께서 이제 방송하실 때 맞추시는 크기 1280대 720 사이즈 맞나요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계산기 RC 방송 첫 시작 부금 이름이 뭐죠? 요거요 요거? 이제 지금 이거 말씀인가요? 요거 슈퍼마리오 부금인데 트로피컬 파라다이스 리믹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치 게임 개발할 때는 무조건 이거 한번 틀어줘야 돼. 자, 1280 요거를 16으로 나눠서 오케이 요거를 곱하기 9 하면은 720이죠 16대 9입니다 네. 요거 슈퍼마리오 OS 리믹스입니다. 네. OST 됐어.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창부를 위해서 기존에 그렸던 그 작은 그림 한번 다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요거죠, 요거?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일게요. 와, 진짜 작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작게 그렸어? 너무 작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도트가 보이지. 요거를 이렇게 늘리면은 좀 해상도가 안 맞네? 왜 그러지? 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옆은 그냥 늘려버리자. 한 이쪽만 이렇게 늘려버리죠. 됐습니다. 오케이, 요거 줄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지요. 이게 가만이라서 그림 잘 그려질까 모르겠어. 일단 선부터 땁시다. 요 방 크기. 방 크기 따라서 선을 좀 따보도록 하죠. 됐나? G펜? G펜을 하고 G펜 픽셀은 5픽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야, 나사는 왜 달려? 안 그래도 어제 그 모든 영상 분야에서 나루토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자, 일단 외벽 한번 그려보죠. 웬만하면 그냥 직선 툴을 쓰자. 수도 뭐라 안 하겠지? 야,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선이? 한 5픽셀? 5픽셀이면 되겠지? 아, 5픽셀 너무 두껍다. 한 4픽셀? 4픽셀? 4픽셀이면 되지 않을까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하죠. 네. 그래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냥 쭉쭉 달아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요. 뭐 극장판을 뭐 TV판을 바꿨다는데.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뭐 요즘은 이제 애니메이션 제가 안 보지만은 막 이제 원피스나 그 나루토 같은 그 왠지 그 되게 모르게 사이즈 큰 거 있잖아요. 아, 이상하게 나는 그런 거 잘 안 보게 되더라. 물론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다 그 사람마다 보는 성향이 다르거든요. 저는 약간 이제 일상물.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뉴게임 본 건가? 완전 그냥 개발자 일상이잖아. 잠깐만요. 요즘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맨날 새벽 1시, 2시. 와, 진짜. 요즘 장난 아니야, 진짜. 자, 이 정도 사이즈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연결해 주자. 정확하게. 됐나요? 네. 자, 한번 꺼보자. 오케이. 그냥 완전 이거 그냥 CAD로 그린 것 같네.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이런 거. 좀 지워주자. 저는 일상이 일하고 끝나고 다녀와서 저녁
게임, 운동, 샤워하면은 시간이 그냥 다 하시는데? 다 하시는데? 아 운동, 게임 뭐 다 하시면 뭐 당연히 시간이 없죠. 모자라죠. 그죠? 아 근데 저는 진짜 뭐 다 괜찮은데 운동을 안 해서 문제예요.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전혀 안 합니다. 큰일 났네. 운동이란 거를 그래도 좀 해놔야 나중에 약간 장래적으로도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나중에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오케이. 여긴 괜찮나요? 여기 선 괜찮네.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 여긴 이제 베이스 라인. 그 다음에 서브라인 하겠습니다. 서브라인은 이제 요런 창문들 요런 거 한번 그려볼 거예요. 창문은 뭐 하라면 되겠죠. 직선 툴을 그리니까 너무 간단한데? 요거는 한 피셀 줄여서 3피셀로 둔 다음에 일단은 이 창문도 두께가 있으니 두께 먼저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창문 틀을 요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잠깐만 한 치수 좀 크게 그리자. 한 이 정도로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문! 아 문 중요하죠. 문이 일단 모두님 캐릭터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정도의 크기여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이거 문이 방의 반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방의 반은 넘어야 되지 않나? 인간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약은 진짜 한 두 번 하면은 쓰러지더라. 쓰러지더라.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방송 많이 못했어요. 쓰러져가지고. 아, 진짜. 오케이. 현관? 현관도 해줘야 될까? 현관. 현관도 살짝 꿍 해주도록 하죠. 잠깐만. 요거. 기울기가 맞아야 할 텐데요. 기울기가 맞아야 할 텐데요. 한 이 정도면 되겠지? 튀어나온 거는 지워드릴게요. 힘내시길.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마 저기 다다음 주까지만 버티면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다다음 주까지 버티한다고? 참.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제가. 그러면 다시 이제 월요일 방송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제가 거의 3주일 맞나요? 거의 3주일 동안 제가 지금 월요일 방송 못 하였거든요. 와우. 이거 다 회사 때문이야. 그래서 뭐 일단 2주일간 버텨보고 이제 회사일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다시 또 이제 방송 좀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개발자 체력부터 좀 회복해야겠다. 지금 너무 체력이 완전 너덜너덜해졌어. 너무. 오케이 이 정도로 하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만. 아니야 살짝 이거 내려야 한다. 내려야 돼. 오케이 한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불화 체력 실패인데 괜찮으신지. 실패인 거 어떻게 하셨어? 아무튼 어서 오세요. 네. 또 그거 실패를 또 알아보시네. 괜찮아. 오늘은 커피로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젠 요거는 지금 스누피가 아닌데. 스누피 커피 우유 안 팔더라. 왜 안 팔지? 바카스는 다 떨어졌어요. 사실 어제 한번 썼거든. 그렇다고 돈에 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자 오늘은 모든 패킹 개발 23회차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정식 그래픽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로비, 로비에 대해서 잠깐 새로 좀 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이즈는 그 모두님께서 방송하실 때 1280x720 사이즈로 하신다거든? 해상도죠. 그래서 일단 그 크기 기준으로 지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뭐 말이 새로지 우리 이미 그 테스트 버전 그려놓은 거 요거 밑바탕 깔고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 정도는 해두죠. 해볼까? 와우 진짜 무슨 뭐 캐드로 그린 것 같네. 돈에 안 줘도 돼요. 는 돈에 비트를 달라. 아닙니다. 주시면 이 개발자 당연히 기분 좋죠. 기분 좋잖아. 뭐 그거는 여러분께서 마음에 우러나시는 대로 돈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피스 하나 줄인 다음에 자 방 크기에 맞춰서 보통 이제 벽지 같은 거 보면은 이 아래 깔리는 거 하나 있잖아. 자 요거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번 더 그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잠깐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문쪽은 잘라내야죠. 오케이 굿. 저도 약간 이제 모바일 게임 하면서 약간 그 힐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 받을 시간도 없어. 와 그냥 지금은 이 시간하고 체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일단 체력 어떻게든 이 개발자가 이 체력을 좀 키울 것 같아요. 확실히 체력 딸리니까 개발 의욕이 안 나. 참 어찌 보면은 이 개발자 분들이 다 대단한 것 같아. 예, 잠깐 성 정리 좀 하죠. 이쪽 끝부분, 이쪽 끝부분은 제가 약간 하이라이트 처리하겠습니다. 보너스 로그인도 안 맞는 거 아니죠? 그거는 맞지. 아까워서 그건 받아야죠. 네. 예전에 제가 소전선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요즘 소전 안 하고 있다. 왠지 모르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약간 회의감 온 건지. 그냥 안 하게 되더라. 왜 그러지? 요즘은 업데이트가 되게 많이 했다면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은 지금 데레스 때는 그냥 거의 뭐 로그인 받는 수준이고 그나마 하고 있는 거는 라가나로크 게임인가?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계속 지금 스팀 게임만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스팀 게임. 요즘 스팀 게임 슬슬 또 이제 재밌는 거 이제 마구 나오려 하더라고요. 기대가 된다. 자연스럽게 손절. 그러게. 확실히 이제 소전은 조금 좀 멀어졌다. 그래도 트위터에 팔로우는 돼 있어가지고 약간 소식은 받아보는데요. 그래도 복귀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일까? 탈덕한 건가? 저도 게임은 대밀리 붕괴만 합니다. 많이 하시는데? 저기요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도 딱 알차네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줘서 약간 좀 그림을 그렸다라는 운치를 좀 주게 합시다. 요런 거 되게 중요해. 한 이 정도면 될까요? 또 안 준 곳 어디냐? 여기는 공간이 모자라네. 여기는 공간이 모자라서 이게 뭐 딱히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여기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줘야 됩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할게요. 네.
근데 진짜 저기 다음 주 가차 확정이야? 확정은 모르겠지. 확정은 모르겠지. 진짜 나름이 나올란가? 살짝 기대를 좀 해봅니다. 결국 7월 때 나오는 거는 맞네. 오케이. 일단 기대만 하고 있겠습니다. 기대만. 거의 확정할 겁니다. 거의 확정이야. 거봐, 내가 7월 때래. 올해 7월 때래. 내가 분명 나오면 됐잖아. 아, 물론 지금 안 나왔지만은. 그래요. 한번 뭐 다음 주에 한번 내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만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뭐, 바로 그냥 방송 가야지 뭐. 그죠? 오케이. 일단 뭐 그렇게 알아두고요. 아, 요즘 너무 더워서 오늘은 그냥 아예 바깥을 안 나왔어요. 레알 투수된 기분. 그래서 그냥 뭐 못 봤던 저기 모동님 방송 그 뭐더라? 그 3D 뭐 총게임 뭐 하나 있었는데 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냥 보고 그거 그냥 설렁설렁 보면서 약간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방송 킨 거죠. 아, 요즘 막 예전에는 막 3시 방송 켜가지고 막 5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아, 지금은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못해. 가차쇼 가자! 가차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차 방송한 지도 꽤 오래됐네요. 그죠? 확실히 오래됐네. 마지막이 언제였더라? 기억도 안 나네요. 그때는 리카 한방 때였나? 무튼 근데 뭐 계속 그려보죠. 일단 이렇게 선을 다듬어 보고요. 오케이, 뭐 이것만 됐습니까? 이거 문도 약간 두께가 있기는 있을 텐데 어차피 문은 두께 자체가 이 시멘트 안쪽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끝입니까? 아, 요거 창문 지금 너무 어수선해. 창문 좀 손보자. 한 정도로 깔아주고 잠깐만. 창문 두께를 한 이 정도로 합시다. 뭐 최적화 망했다고? 왜? 안드로이드가? 허허, 나 안드로이드인데 어떡하냐. 창문 두께를 한 이 정도로 잡아주고요. 네. 으차. 오케이. 여기도 이거는 수평이 되겠지? 아,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뚜뚜뚜뚜뚜. 한 요렇게 돼야 되나?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두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아, 그렇지. 이거지. 에이, 안드로이드 4.4 버전이면은 너무 옛날이다. 요즘 벌써 안드로이드 8 버전 지금 풀리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 8 버전 아닌가? 아, 8 버전 이름이 뭐였더라? 코드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뭐 지워지네, 이거. 이거 뭐지? 내가 언제 이런 거 했었지? 이거 지울게, 이거. 이거 지워주고요. 됐어요. 자, 이거 다시 좀 세팅할게요. 한 이 정도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로.
됐다. 자, 이러면 이제 청문틀도 이제 두께가 좀 생겼네요. 근데 안드로이드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나올걸요. 피스타치오? 피인가요? 피? 피네. 와, 벌써 알파벳 피까지 갔단 말이야? 아, 오레오 나온. 아, 지금이 오레오인가? 아, 그치. 제가 아마 저기 M버전 읽습니다. M버전. 누가? 아, 누가 버전? 5버전이 오레오고 P가 이제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하니까 저기 그 쿠키런 생각난다. 쿠키런. 쿠키런에 그 피스타치오 쿠키 썼는데. 쿠키런. 그것도 하다가 접었죠. 이제 저기 국내 모바일 게임은 못하겠어. 아, 안돼 안돼.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끝. 아, 요거 불 그려야지. 불. 불 그려야죠. 자, 일단 한번 빼주고. 네, 선 뭐 모자란 거 없죠? 네. 아, 이쪽 그 약간 두께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하나 레이어 얹어서요. 의욕 생기겠지. 지금은 일단 지금은 제가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의욕이 지금 안 생기고 있어요. 일단 이 개발자 체력 보충 먼저 필요하다. 체력 보충 하면은 뭐 그때부터 다시 모바일 게임 잡겠지. 일단은 지금 모바일 게임보다는 그냥 스팀 게임만 조금 지금 보고 있던 사실. 아, 이거 악센트 너무 세게 줬는데. 너무 세게 줘가지고 이거 좀 약간 조금 너무 어둡게 보이네요. 됐어요. 네, 좀만 더. 9월달인가? 9월달에 제가 엄청나게 좋아할만한 게임 하나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비밀. 아직 게임 안 나왔어. 게임 안 나왔는데 그 사전 예약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샀어. 바로. 한번 9월달 한번 해보죠. 재밌을 것 같아요. 8월인가? 9월인가? 됐나? 굿. 자, 이 상태로 하고요. 일단 요거 세이브 해주죠. 네. 저장. 룸인가? 아, 룸. 이거를 정식 버전. 정식 버전. 네, 일로 합시다. 네. 8월에 스팀 모던 월드 한국판 나오는 게 제일 기대. 그러게. 원래 그 몬스터 월드가 몬스터 헌터죠. 몬스터 월드 뭐냐? 그냥 모던 월드지. 그거 원래 저기 한글판 자체가 그 플스 독점해가지고 솔직히 포기했었다? 근데 한글판이 나온대? 스팀에. 와우. 모던 팬들은 뭐 아주 기쁜 소식이죠. 자, 요거 그 전등 그려볼게요. 전등. 하나 해주고 여기 둘 해주고 그 다음에 3픽셀 잡아가지고 요거 굿 핫픽셀 해서 두께 넣어주겠습니다. 오케이. 모노는 패드로 해야 재밌죠. 아, 근데 저는 이게 그 완전 그 컴퓨터 유저라서 그런지 저는 플스란다 패드 못 찍겠더라고요. 그냥 패드 잡는 요령이 없는 건지. 나 패드 잡으면은 한 시간도 안 돼서 막 엄지손가락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막 외국 같은 거는 FPS 같은 게임도 그냥 막 패드라잖아. 저는 그건 좀 안 되겠더라고요. FPS 게임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마우스 키보드 아닌가?
뭐 그것도 환경 차이겠죠. 불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한 이 정도 그려주고 테두리 하나 더 그려주자. 지금 제가 FPS 패드라는데요. 와우 뭐 불편하지 않으세요? 오버워치도 저기 그 있잖아 콘솔판 그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한 이 정도로 네 테두리 쳐주죠. 이것만 해도 될까나? 여기도 쳐주자. 여기도 테두리 한번 그어드리죠. 아 오케이 굿. 이 정도쯤 해서 여기 하나랑 배그도 그거 있나요? 배그도 저기 콘솔판 있나? 모바일은 있고 모바일이 있는 거는 알고 있고 배그 콘솔이 있었나 없었나? 불편한 건 에임 속도 고정뿐이고 다른 거 없던데요. 에임 속도가 조금 느리고 정확도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 화살표가 아니고 그 약간 그 패드로 에임 맞춰야 되니까 조금 저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앱박 있어? 아 그래? 앱박이 있구나. 대박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외국 사람들 많겠네. 아 아니지 사실 외국은 이미 포트레이트가 먹었지? 하긴 외국은 포트레이트가 꽉 잡고 있으니 포트레이트는 그 크로스 플랫폼이라서요. 그거는 되게 신박하더라. 크로스 플랫폼은 이제 그냥 서버 하나에 뭐 모바일 뭐 PC 다 되는 거 신기하더라고요. 익숙해지면 패치도 쉽습니다. 그렇군요. 익숙해진다면은 저는 익숙해지려고 하면은 손가락이 너무 아파. 오케이 한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전등까지 그려드렸습니다. 해서 오케이 일단은 방구조 이렇게 잡아주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이거 샤시 이거 안 그려도 되나? 그리긴 그려야 할 텐데. 창문 틀은 그래도 창문 틀은 있거든. 해서 요거 잠깐만 창문 틀만 조금 잡아 드리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나? 네. 조금 둥글게 처리를 하고요. 네. 둥글게 하이 둥글게 처리를 해주고 요거만 하면 이제 뭐 다 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일단은 잡고 여기 밑바닥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우도록 하죠. 그러면 될 겁니다. 아마도요. 여기가 또 문제네. 이렇게 하면은 창문도 뭐 완성. 이쪽. 오케이. 했네요. 굿. 자, 방 일단 완성했습니다. 요거 세워볼게요. 됐어. 자, 그 다음 색깔 넣어주도록 하죠. 색깔은 이미 우리가 바로 온게 있으니 요거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요거 일단 벽지 벽지부터 가자. 벽지 요거 다 얹어 친 다음에 하나 하고 요거는 그냥 칼라. 일단 베이스 칼라부터 하죠. 큰 거부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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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시멘트. 아. 그래요. 시멘트. 시멘트도 색칠을 해주죠. 됐어요. 하늘은 뺄게요. 하늘은 이번에 포 안 됩니다. 어제 표정님 그 게임 어떻게 됐나요? 클리어. 그 공포 게임. 그 카드 맞추는 거에서 저도 그냥 잤어요 그냥. 너무 오래 쓰는데? 새벽 5시까지 보다가 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퍼일이 또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잤어 난 그냥. 나머지는 유튜브에 보려고요. 아니 그냥 보는데 벌써 다시네? 해가지고 잤습니다. 네. 오케이. 네, 다음에 또 배워요. 됐다. 오, 확실히 이게 픽셀이 작으니까 색깔 잘 칠해지네. 자, 문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다른 색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는 약간 그 대리석 같은 느낌이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이런 식이려나? 이렇게. 확실히 이게 낫다. 이거는 살짝 진한 색. 오케이. 안 보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왜? 엔딩 별로 안 좋아? 고은 스포일러인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데? 자, 요거 뺄게요. 빼고 하늘은 제외하겠습니다. 하늘 제외하고 여기 샤시만 약간 흰색으로 넣도록 하죠. 막상 칠해보니까 이쪽 위쪽은 내가 이거 라인 제거 안 했네. 여기 왜 제거 안 했냐. 여기랑 살짝궁 제거.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좋네요. 아래쪽 선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러네. 이거 뭔가 아래쪽 왜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기다려봐. 아래쪽 이거 좀 다시 잡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흐물한 거는 괜찮아. 저런 건 괜찮습니다. 여기가 문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기다려봐요. 자, 요거를 4피셀 두고. 여기를 이렇게 해야 할까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거 한번 해주고, 그쵸.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라인 연결해 주자. 이렇게 해주고 색깔 마저 칠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진 느낌은 뭐지? 이거 섀도우까지 칠해야 되나? 약간 선들이 불안헌디. 내가 이거 악센트 안 넣어줘서 그런가? 뭐 이런 거. 넣어주면 좀 괜찮을런가?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조금은 낫네. 아주 조금은.
아까보다는 훨씬 낫다. 아까 손 내가 잘못 그은 것 같네. 뭐? 오케이.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칼라 계속해서 들어가죠. 아, 이쪽이 문제네. 요거, 아, 불 있잖아요. 약간 회색 계열로. 일단 틀 넣어주시고. 흰색으로 마무리. 일단은 기본색은 이걸로 깔고 갑시다. 네. 됐나? 뭐, 대충 된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하늘이니까. 잠깐만, 하늘만 넣어줄까? 스카이 해서. 파란색 결이랑. 잠깐. 요거랑. 너는 이 색깔. 파란색 계열 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그냥 냅다 넣어주면 됩니다. 아, 반대야, 반대. 네, 뭐 이렇게요.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형광등 LED. 요거 불은 안 바뀌어요. 요거는 따로 옵션이 없다는 사실. 형광등 LED. 이거 손 약간 불안하다. 어? 그리고 나 이거 건드려버렸네. 뭐 괜찮겠지. 라인 좀만 넣어줄게요. 너무 이게 이쪽 손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 됐네요. 굿. 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세팅 끝. 됐나요? 일단 이거 세이브? 세이브 저장. 제가 기존에 그렸던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여기 이 그림의 거의 면적이 16배 수준입니다. 그죠? 네. 가로 4배. 가로 4배. 세로 3배니까 12배. 지금 이 크기는 원래 기존 방의 12개 크기입니다, 지금. 와우. 많이 커졌죠? 자, 이제 또 해야 할 게. 이제 디테일 넣어줍시다. 디테일 넣어주고. 그 전에 요거 라인 색깔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라인 컬러. 라인 컬러. 오케이, 또 다음 배워요. 네. 요거, 걸고, 약간 진한 색으로, 이거 선 검은색,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콘크리트는 약간 이런 색으로 해서, 여기를 그냥 덮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약간 갈색 계열 해서 이쪽 덮어버리죠. 아! 콘크리트는 맞다 되는 거 아닌가? 일단 해봐. 배경이니까 그 선 색깔을 좀 감춰야 되거든. 이렇게 합시다. 네. 됐어요. 조금 이제 깔끔해질지도. 자, 이쪽도 색깔 칠해주고요. 잠깐만, 이거 그 콘크리트 맞닿는 부분은 그냥 이 색깔로 해야 되겠는데? 기다려봐. 콘크리트랑 맞닿는 부분만 이 색깔로 해주자. 아, 그것도 아닌가. 막상 치워보니까 되게 색깔이 세네요. 아니면은 겉에 두리는 요거 색깔 고정시킵시다.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통일. 오케이. 자, 다 칠해줘. 다 칠해줍시다. 이쪽은 근데 아예 그냥 경계가 없어 보이네. 이 바닥만큼은 조금만 더 진했으면 좋겠네요. 아예 보이질 않네요, 경계선이. 조금 연하게. 골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든 인 패킹 개발
23회차 오늘부터 이제 정식 그래픽 그리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이 방 요 방을 지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크기에 12배 크기예요. 와우. 면적 면적으로 치면은 12배. 그래서 이렇게 도트처럼 막 이렇게 그래픽이 일그러지지 않고 진짜 깨끗한 그래픽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 이렇게 해주자. 진짜 약간 배경 같은 느낌? 그렇게 넣어주도록 하지요. 네. 바닥은 다 이걸로 합시다. 바닥은 이걸로 다 퉁칩시다. 여기도요. 다 위쪽 올리고 좀 다르지? 됐어. 굿. 여기도 합시다. 잠깐만. 색깔이 왜 달라 보이지? 한번 꺼보자. 아, 약간 투명도가 있는 부분이 있네. 약간 투명도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해보자. 원래 투명도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도. 약간 투명도가 있기야 있네. 여기도요. 네, 에어컨 껐나? 켰는데? 와, 에어컨 켰는데 더워. 세상에나. 오늘 밖에 안 나길 정말 잘했어요. 자, 요거 흰색인데, 일단 벽지 다 하고. 일단 벽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여기만. 됐나? 벽은 이제 다음 것 같은데? 벽은 다음 것 같은데? 벽은 다 했고, 자, 요거 문. 문도 합시다. 문도 뭐, 요것도 이제 배경이니까요. 약간 회색, 계열로 칠해드리죠. 요거, 이쪽 방 다 하게 되면은, 일단 모든 캐릭터도 다시 한번 해상도 늘려서 그려보도록 하죠. 그렇게 합시다. 일단 뭐 그려둔 게 있으니까 아마 이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은 좀 빨리 그리는 편이라 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테두리는 요거 마루 색깔 그대로 덮어 씌우고요. 여기까지만 마루. 그리고 아래쪽은 대리석 색깔로 해서 살짝만 넣어주죠. 겹친다. 색깔 겹친다. 오케이, 굿. 깔끔. 조금만. 여기도 요걸로 마무리하죠. 됐다. 자, 이러면 이제 문은 됐어요. 자, 창문의 문제인데, 창문을 파란색으로 했다가는, 글쎄, 이거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뭐, 이렇게요. 보통 이제 창문 샷시는 다 이제 흰색이잖아요, 보통. 물론 이제 나무도 있지만은, 나무로 된 샷시는, 잘 보기 힘드니까. 됐다. 오케이. 여기도. 여기 불려주죠. 일단 테두리는 조금 진한 색. 배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외곽선을 다 색깔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굿. 이렇게 하고. 저거 색깔 안 칠해진 거 보인다. 이런 거 슬슬 보이죠.
안쪽은 완전 밝은 색이니까 얕은 색 갑시다. 이걸로 가면 되겠네. 저거 색깔 침투한 거 보인다. 이래 보이네. 오케이. 쇽. 쇽. 오, 야, 침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잠깐만. 컬러. 침투를 좀 많이 했네, 색깔 침투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 침투한 색은 다 다시 흰색으로 넣어줄게요. 잠깐만요. 아, 봐봐. 선이 옅으니까 이게 보이네, 이제. 해주고 여기도 다 침투했네요. 색깔이 됐나? 이쪽은 안 줘도 되는데. 일단 이거 컬러 정리 좀 할게요. 이쪽 부분이 좀 어렵네. 선이 얇으니까 되게 힘들다. 됐나? 미쳤나? 오케이, 뭐 된 것 같구만. 정리는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지? 선이 죽은 건가? 선이 죽은 건 아닌데. 뭐지? 이건가? 내가 색깔 안 채웠구나. 이런 거 없이 마무리. 이전보다 훨씬 더 그림이 약간 좀 부드러워진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괜찮다. 좋네요. 자, 일단 이거 세이브 파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조금 질감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시멘트인데, 자, 시멘트 일단 선택 먼저 해보죠. 이 부분 해서 따로 둔 다음에 요거는 시멘트 질감 표현해 줄게요. 요거보다 조금 진하게 한 다음에 연필로 페이퍼 연필 60.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모든 팬게임 개발 23회차 정식 버전 그래픽 그리기 시간이에요. 어서오세요. 이걸로 지금 표현 되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치, 살짝 이 느낌. 지금 이 느낌 아주 좋아요. 근데 톡톡 한 번만 살짝 건드려야 되거든 이거. 2000 톡. 너무 세다. 지금 톡 좋았어. 톡. 톡. 이거를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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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퍼지는데? 잠깐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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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네, 호스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약간 이러면 시멘트 느낌이 나는 건가. 괜찮겠지. 시멘트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케이, 골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케이, 약간 시멘트 느낌 난다. 굿. 골하, 어서오세요. 네.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시멘트 느낌은 나는 것 같네요. 시멘트 요거 보존. 그 다음에 벽지인데, 벽지는 패스. 벽지는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룻바닥도 한번 질감 표현 해보도록 하죠. 됐습니다.
요거 직관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 그러네, 그것도 문제네. 이걸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잠깐만, 직관 표현. 아, 이쪽? 이쪽을 이렇게 하면은, 아, 안 되겠네. 이거 직관 표현이 안 되겠는걸? 여기에서 살짝 8픽셀? 이렇게 합시다. 네. 요거 색깔이나 약간 좀 옅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무슨 게임 만듭니까? 아, 요거 이제 모든의 팬게임 개발이고요. 요거 이제 세 번째 팬게임입니다. 모동님 요즘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즐겨봅시다 라는 의미로 지금 다이어트 게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 할 때는 되게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게임에서?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아무튼 뭐 다이어트 게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팬 게임이고요. 이번에는 진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정말 약간 대중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천장에 굴비 달아주세요. 굴비. 굴비 달아달라고? 아니. 그렇게 돈이 없으셨나? 물론 달아드릴 수 있어요. 달아드릴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이벤트가 있었나? 요렇게? 요렇게 달아줄 수는 있지. 이거 아이템인가? 이런 아이템도 만들 수 있을까요? 와우. 이렇게 하면 약간 그 배고픔 50% 감소? 이런 버프 있는 건가? 오케이, 무튼 레벨 오르면은 고등어 연어 참치. 와우, 참치가 달아집니까? 참치가 천장에 달아지는 그 정도 인가? 천장 내려앉겠는데? 오케이, 아무튼 일단은 뭐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굴비 메타. 그것도 좋은 버프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굴비 한번 보고 운동 한번 하고, 굴비 한번 보고 운동 한번 하고. 야, 그럼 죽는 거 아니냐? 오케이. 자, 계속해서 요거 그 바닥 질감 좀 표현해 주도록 하죠. 참치캔. 아, 참치는 안 되니까 참치캔으로. 나쁘진 않네. 그거 생각난다. 동원 참치의 일대기 이래가지고 동원 참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지, 약간 되게 그 귀여운 그 그림 일기인가? 그런 리포트 있었는데. 캔, 처음부터 캔으로 자라, 세상에. 그런 짤방이 있었는데. 그래요. 되게 귀여웠어. 그림 일기였나? 뭐 아무튼 있었는데. 오케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 모서리를 조금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시멘트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느낌 좋습니다. 좀 더 저거를 골고루 주면 좋을 텐데, 그 방법은 제가 모르겠네요. 확실히 테스트 버전보다는 훨씬 더 이쁘다. 역시 해상도가 커야 그래픽이 이쁘다. 뭐 이렇게 네 모서리 마무리 하죠. 됐습니까? 아, 요거 좀 너무 좀 그렇다. 네. 네. 테스트 버전이 뭐였냐면요. 요건데요. 요게 테스트 버전 그래픽인데, 사실 이게 실제 크기가 이 정도였어요. 한 이 정도. 이 정도 크기였는데, 물론 테스트 버전이기에 제가 작게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게임에다가 얹어 놓으니까 그 게임 그래픽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막 이렇게 막 도트 보이잖아요, 그죠? 도트 보이고 여기도 막 이제 그 선 라인 깨지고. 아, 게임 요겁니다, 요거. 이게 실제 게임이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죠. 엄청 어썸하잖아요. 어썸합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지금은 로비가 테스트 버전이에요. 보시면 모든 분들 계시는데 이 모든 캐릭터도 이거 다시 그려야 됩니다. 지금 다 픽셀 화소 수가 낮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막 이렇게 도트 깨져 있어. 인터페이스만큼은 다릅니다. 인터페이스는 다르고요. 식단 조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케줄 짜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새로 다 그려야 됩니다. 스케줄 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드 캐릭터의 스케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모독님의 살 빼는 수준이 달라지겠지요. 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이제 돈도 필요하니까 일도 해야겠지. 뭐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그냥 방송만 할까 그냥? 그냥 방송만 다 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왜 이렇게 쉬거나 이렇게 인싸질 할 수 있고요. 뭐 장도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이렇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직 요거는 테스트 버전이라는 사실. 네. 이제 지금 오늘 그리는 그래픽을 이제 도입하면서 이제 로직도 다듬고 이제 정식 버전으로 진짜 깔끔하게 아이템도 다 이제 그 그리고 할 겁니다. 네. 배열을 사용하신 건가요? 맞아요. 네, 배열 쓴 겁니다. 배열. 근데 아까 버그 있더라. 방금 해봤는데. 그 아이템 다 지워지는 버그 뭐냐? 저거 좀 수정해야겠네요. 자, 오케이. 그건 그렇고. 자, 이제 바닥은 어떻게 질감 표현은 된 것 같아요. 그죠? 바닥이 요거지. 오케이. 여기도 하자, 여기도. 여기도 약간 질감 표현 좀 하겠습니다. 여기 한 다음에, 잠깐만. 바텀. 저기는 타일 어떤가? 타일? 여기는 타일? 하긴. 여기는, 보통 이제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일 놓잖아요. 그죠? 타일? 타일을 그리긴 그리는데 막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멋이 없다. 그냥 모른 종이 같이 그리면은 되게 멋이 없어 뭔가. 그렇거든. 그래서 일단 칼을 먼저 그려두고요. 칼을 먼저 하나, 둘, 셋. 이 정도로 칼을 놓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요거는 내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 블록만 이렇게 살짝 표현해 주는 거지. 그러면 되게 깔끔해집니다. 약간 요런 것도 다 그림 기법이긴 한데요. 오케이. 근데 저도 막 이렇게 일러스트 이런 거는 잘 못 그리거든. 일러스트 공부하고 싶다. 어디 뭐 좋은 학원 없습니까? 학원. 근데 저는 직장이기 때문에 학원을 안다고 해도 다닐 수가 없어요. 보통 일러스트 학원은 진짜 그 좀 자주 다니거든. 저는 이제 뭐 회사원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 네,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트는 아니고 실제 그냥 일러스트 그리는 거예요. 네. 저는 약간 이제 그 약간 카툰식이라서요. 막 이렇게 뭐 화사하고 그런 일러스트는 못 그려. 보세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그냥 약간 웹툰 수준. 그래요. 네. 그리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하면은 약간 조금 세련된 블록이 나오겠죠. 네. 조금 손에 가지만은 퀄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팅 합시다. 오케이. 네. 파이팅. 땡큐. 네. 힘이 났네요. 훨씬 낫죠?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블록이 좀 이펙트 센 거 아닌가? 두께가 좀 커 보이는데.
저는 약간 그런 타일 좋아해요. 요즘 이제 그 큰 마트나 아니면은 백화점 같은데 화장실 가면은 요즘은 되게 화장실이 세련됐잖아요. 특히 이 검은색 타일로 된 화장실, 이야 엄청 모더니즘하잖아. 제가 그런 모더니즘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실내 디자인도 이런 거 저 좀 보긴 하는데, 아 검은색으로 된 화장실, 이야 좋잖아. 나중에 제가 나중에 뭐 살 집, 뭐 지금은 이제 원룸이지만은 뭐 그런 화장실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을 뜯어고치기에는 아 그거는 무리. 막 이거 그냥 원룸이나 전세 같은 거 갖다 뜯어고치면 안 되거든. 뜯어고치려면 일단 집주인의 허락 맡아야겠죠. 아 근데 잠깐만, 뜯어고치는데 안 좋아할 만한 그런 집주인 있나?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미안. 조금씩 모아서 뜯어고치자. 아 네 집기수님, 네 바깥 사면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안 돼. 집주인이 뭐라 할 것 같아. 아 그건 했지. 저기 좌변기는 뜯어고쳤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는 고쳤지롱. 예. 골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일러스트란다 저기 방 로비 정식 버전 그래픽이구요.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관을 뭐랍니까? 모르겠다. 현관 영어로 뭔지 몰라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요거 지워주죠. 삭제. 그리고 요거 블록 버텀 조금 내리겠습니다. 조금 됐다. 저 별과 동전은 뭡니까? 어디 별과 동전? 혹시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이거 근데 아직 제가 아이콘을 안 그려서 딱히 저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포만감하고 이제 돈? 뭐 이런 거? 채팅창 앞에 붙은 거? 저거 그거걸? 후원수? 후원? 뭐 트위치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스템인데 저거 비트 많이 주신 분이 저렇게 네 매달 달아주더라고요. 뭐 제 방에서는 한 개만 주셔도 바로 그냥 매달 달지만요. 약간 이렇게 타일 하이라이트도 좀 줍시다. 그러면 진짜 타일가 될 걸. 그 방 한정 맞아요. 제 방 한정입니다. 그래서 딴 방 가면은 저 아마 저 매달 없을 거예요. 네. 제 방은 막 이렇게 막 비트 쏘고 그런 방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 아마 조그만 수수도 바로 매달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게 뭐 2주일인가 1주일인가 초기 때도만 너무 트위치가 유도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비트를 쏘는 말 아니고요. 몹시 만족스럽다. 그치 약간 이제 그 쏘는 사람에도 뭐 뭔가 이제 자기 만족? 뭐 그렇겠지. 뭐 그렇다는 사실. 네 아니요 타일이요. 아 타일 만족스럽다고?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타일 괜찮습니까? 그치 확실히 그냥 직지 끊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이쁘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뭐 어찌 보니까 뭐 이렇게 된 오! 야 멀리서 보니까 꽤 나잖아. 그러네. 멀리서 보니까 너무 고퀄리티인데. 나도 약간 일러스트에 대한 뭔가 희망이 이렇게 합시다. 네 아주 좋네요. 야 너무 빛나는데 괜찮을까?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더 이상 뭐 타일은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덕분에 아이디어 좋았습니다. 땡큐. 아이디어 좋았구요. 자 이쪽만 조금 섀도우를 주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주자. 네. 막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은 만드는 사람은 무지 신경 쓰는 그거군요. 어 맞아 맞아. 만든 사람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퀄리티 저질 같은데 막 이렇게 노력하잖아? 막상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은 어 그냥 넘어가잖아. 진짜 여러분들 그 게임할 때 막 1초 막 1초 2초만 넘어가는 휘휘 넘어가는 그런 배경도요 사실은 그거 다 어 진짜 막 막 몇 시간 동안 투자한 뭐 그런 그림일 수도 있고요. 어, 진짜 그래. 근데 오히려 그런 디테일을 어 유심히 보는 그 게이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어 의외로 모두님께서 그런 거 보시던데?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어 3D 모델링에서 뭐 발을 보신다든지. 아, 어 그렇잖아. 네. 그래서 어 디테일은 어 포기할 수 없는 어 필요악이다. 필요한건 아니지. 그래도 그 필요한건데 뭐. 아따. 어 진짜 뭐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네. 같은 업계 종사자나 그런거 보는 것 같음. 저는 약간 이제 어 되게 그런 그 UI 디자인인가 이런거 되게 꼼꼼해 봅니다 저는. 어 그래서 막 UI 디자인이 막 그 뭐랄까 좀 통일성이 없고 지저분하잖아? 아 그러면 뭔가 아... 좀 마이너스 점수. UI가 별로 가까운지 않은데 일단은 마이너스 5점 막 이런 식이랄까나. 저는 UI에 대해서 좀 약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 그래픽. 게임 그래픽이 일단 깔끔하면은 아 일단 플러스. 아 신경도 썼구나. 플러스. 뭐 그런 식이죠. 네. 세븐 나이츠라든지 세븐 나이츠 모바일에서는 엄청 성공한 게임이잖아요. 그죠? 뭐 제가 직접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세븐 나이츠 하면은 아 그 모바일 게임 하잖아. 워낙에 인기를 좀 많이 탔기 때문에 뭐 UI나 뭐 게임 그래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인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오케이. 이쪽도 다 좀 다듬읍시다. 네. 오늘 요거하고 이제 모든 캐릭터 약간 이제 고퀄리티 버전 그리고요. 한번 이제 인게임에다가 옮겨놓고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딱 이제 8시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굿. 어허 오 조금 낮군요. 바닥은 뭐 그 나무바다 할 건데 그 나무결 그 막 블럭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괜히 난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자 다음 넘어가죠. 다음은 요거 창틀인데 그냥 뭐 플라스틱이니까 그냥 섀도우만 칠하고 끝내겠습니다. 원룸은 그냥 비닐 장판이죠. 아,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노란색 장판? 저는 다행히도 그 약간 그 나무 장판? 블럭형 나무 장판인데 보통 이제 여러분 이제 원룸 방판을 보시면은 그거지. 노란색 그냥 비닐 장판 깐 거. 나 그거 별로. 노란 장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장판 중에 하나. 그거. 요즘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없는데. 이 개발자도 약간 그런 장판은 이제 좀 싫다. 너무 옛날이다. 정말 오래된 집 가면은 아직도 그런 장판은 많이 있죠. 네. 뭐 어디 뭐 저기 대학교 근처 원룸 같은 데 가면은 꼭 항상 그런 거 깔려있더라. 아 요즘 신축은 모르겠어요. 요즘 신축은 아마 좀 깔끔한 거 깔지 않을까? 요즘 장판도 장판인데 그 왜 그 나무결 들어간 장판이 꽤 많이 있잖아. 그렇겠지? 신축은 깔끔함 비싸서 그렇지. 그치? 아 이게 참 이 학생들 분들이 요즘 그 집값
월세 전세. 아, 전세 안 놔주지, 집주인은. 그치. 다 이제 월세 놔주는데, 아, 너무하다, 너, 진짜. 그만 그렇다면서, 자기네들 밥값 벌라고, 어? 대학교 기숙사 놓는 것도 막 거부한다면서, 허허.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저는 다행히,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학교 들어올 때는 이미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전 이제, 그래서 대학교 시절 때 거의 뭐, 4년 중에서 4년을 기숙사에서 보냈죠. 뭐, 진짜.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기숙사가 원룸보다 비싸서, 헉! 그런 데가 있어요? 보통 기숙사 싸지 않나? 보통 이제 기숙사가 이제 물론 이제 학교만 다르겠지. 서울권 학교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경기 쪽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도 되게 크고, 기숙사 안에도 이제 식당 있어가지고 되게 쌌거든? 저는 이제 지방에 살다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무조건 기숙사 사는 게 이득이었어. 근데 서울권은 잘 모르겠네요. 서울권 기숙사는 어떨지. 그래서 원룸으로. 아, 원룸, 결국 원룸이야? 뭐 비싸면 뭐 어쩔 수 없지요. 네. 자, 한 이 정도로 하고요. 약간 퀄리티 떨어지나? 뭐 더 할 거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지? 문? 문만 조금 퀄리티 높여주자. 아, 원룸. 그래, 원룸도 이게 문이 중요하거든. 문짝을 보면은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치, 막 이제 스티커 자국이랑 이런 거 많이 달려있더라. 많이 있으면은, 아, 이 집 꽤나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 열쇠집 스티커. 아, 사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룸도 나가보면은 하나 붙어있어. 뭐지? 항상 그 문고리 위에다가 그 열쇠지 전화번호 스티커 하나가 이제 꼭 있더라, 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지? 때문에 혼나나? 아니면 그 원룸이랑 뭐 자매결을 맺은 거야? 사업 협약 맺은 건가? 항상만 붙어 있어. 저는 배달 연락처가 주렁주렁. 근데 여러분 그거 주의하실 게, 그 막 이제 뭐 학교나 회사 갔다 오면은 그 문에다가 전단지를 붙여놓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띄워놓으면은 나중에 그 뭐라야? 그 빈집털이에 표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다더라고요. 항상 돌아오면은 그 붙어있잖아? 난 무조건 뗀다. 몰래 떼는 건 맞긴 한데, 보는 즉시 떼서 그냥 버려. 안 봐. 뭐 짜장면 집? 몰라. 통닭집? 몰라. 일단 버려. 무조건 일단 띄워야 된다는 사실. 안 띄고 계속 그냥 누적 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진짜 빈집털이에 표본이 될 수 있다. 밤손님. 뭐, 저 아직까지는 뭐 도둑을 맞이해 본 적은 뭐 없지만은. 근데 요즘 같은 시절에 도둑이 있긴 합니까? 빈집털이가? 뭐 없지는 않겠지? 없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쪽 안쪽 벽만 조금 퀄리티 다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자 동네에는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부자 동네? 그래요? 오히려 부자 동네에는 약간 그 경기가 삼엄해서 없지 않나? 하지만 털 게 많으니까. 털 게 많으니까 있긴 있겠지? 그지? 그게 스타도 이제 무릎쓰고 이제 위험을 무릎쓰고 멀티하잖아. 그게 다 이제 살기 위함이죠. 부자 동네라. 뭐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전단지 붙어놓은 거 있으면은 문 앞에다가 무조건 띄어야 된다. 누적을 시키면 안 된다. 서면 동네는 뭐 털 게 뭐가 있다고. 요즘은 다 같이 힘들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 힘들죠, 진짜. 왜 이렇게 됐나 몰라. 아직도 뭐 취업 안 된다면서요, 요즘은. 뭐 이제 저는 이제 취업한 지가 벌써, 와, 참 세월 빨라.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벌써 취업한 지가 저는 이제 6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사실 이때 그 6년 전만 해도 뭐 청년 실업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이제 말이 나올 때였거든. 벌써 그로부터 6년 지났는데도 더 심해지고 있네요. 언제 좋아질란가 모르겠어. 자는데 빈지털이 들어오면은 빠르르 머리 칩니다. 아니 님 고든? 아니 집에 빠르가 있어요? 아니 집에 빠르가 왜 있어? 님 고든? 님 우주전사? 뭐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빠르가 우주 최강 무기 아닙니까? 그게 왜 집에 있어? 콤바인이 빈지털 넣어놔. 콤바인 이미 저기 고든한테 다 끝장난 거 아닌가? 아니지. 아, 잠깐만. 아직 그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니 대체 그 에피소드 3는 언제 되는데? 아 하긴 뭐 사실은 뭐 벨브는 저기 3에 대해서 모르니까. 3을 모르는 벨브가 뭘 하겠어, 그죠? 네. 절대 안 내려주죠. 그들은 3을 모른다. 그래. 아니 이러다 포탈3는 고사하고. 아 뭐 포탈3는 이거 기대 나네. 아 제발 그 하프레프2 에피소드 2, 3던 내놓으라고. 언제 줄거야? 안줄거야? 오케이 안줄거면 오케이. 이미 많은 벨브 팬들은 뭐 대다수 포기했다고 뭐 하더만. 잠깐만 이번에 뭐 벨브 새로운 게 낸다 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욕 되게 먹은 거라고 했는데. 나 스팀에서 봤거든? 생년 반쪽 3편. 생년 반쪽이래. 아 너무 지적한 거 아닙니까? 아 일단 뭐 의미는 맞긴 한데 하프라이프죠. 하프라이프 1은 되게 재밌었어요. 하프라이프 1 명작이지. 특히 한국 쪽에서는 그렇게 명작일 수가 없어. 왜냐? 그놈의 더빙 때문에. 더빙 덕분에 명작이 됐죠. 더빙이 정말 더빙이 너무 멋졌어. 찰지잖아. 자 이 정도라면은 뭐 될 것 같네요. 네. 이미 스토리 작가가 나갔어요. 아 나갔어? 게임에서 나갔다고요? 그러면 3편 안 나오는 거야?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보니까 무슨 뭐 거미줄 같다. 거미줄. 이건 좀 옅게 하자. 약간 이렇게 장비를 정지합니다. 쏘지 마세요. 저는 연구소 직원입니다. 그게 더빙한 데가 거기라며. 손오공 잔대값 만드는 회사. 아 거기에 외주를 맡겼다는 소문이 있었던데 사실입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신이 안 쓰였다. 더빙이 정말 찰졌어. 자 무튼 요거 일단 방은 이렇게 됐고요. 요거 그 라이트니까 이거 불빛을 이렇게 비출 거거든. 그러면 이쪽에 약간 이제 그림자 지는 쪽이 있단 말이지. 그것만 좀만 해보고요. 자 방은 끝내겠습니다. 네. 넥슨이었다 갑니다. 넥슨이라고? 손오공이 아니고? 아 그래요? 넥슨이었어? 넥슨이 그런 더빙을. 어허 넥슨이라고요? 끄덕끄덕. 그래도 저는 이제 제 게임 생활, 게임 인생. 아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컴퓨터와 연이 생기고 이제 게임을 시작했으니까. 어디 보자. 지금 내가 사회생활 6년 차니까 내가 게임을 몇 년 동안 했지?
제가 지금 32살이거든요? 와, 완전 아재네, 아재. 32살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11살? 11살이구만. 그러면은, 거의 21년 동안 게임을 했네. 와우, 21년. 21년 게임 인생 중에서, 그래도 제 인생 중에서는 그래도 넥슨이 차지는 비율이 꽤 높았거든요? 뭐, 바람의 나라, 테일즈이버, 뭐, 꽤나 많이 있었지. 마영전, Q플레이, Q플레이. 그때 시절에는 진짜, 그 뭐랄까, 우리나라 그 온라인 게임이 그냥 콱 잡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뭐 그랬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제 게임 인생 중에서는 넥슨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았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골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닝 게임 개발 23회차 정식 그래픽 버전 그리기에요. 네, 일단 요거 세이브하죠. 네. 제 초등형은 포켓몬이었는데, 아, 그거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 게임보이 시절인데, 아니, 혹시 저랑 동시대급, 예전에 그 게임보이라고 해가지고요. 진짜 옛날 그 모바일 게임기 있었거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포켓몬스터죠. 뭐, 레드, 옐로우, 이런 거, 많이 썼지. 야, 너무 옛날 갔는데, 그거는? 엔게임, 넷마블, 피망, 넥슨 퍼블리셔, 춘추전국 시대. 아, 이분 뭐 아시네. 엠게임을 아시네요, 엠게임. 지금 엠게임 살아있습니까? 하긴, 잠깐만, 요즘 우리나라, 퍼블리셔, 많이 안 살았지? 네오위즈는 살아있습니까? 요즘 한국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자, 일단은 방은 했고요. 엔게임 있네요. 와, 엔게임 살아있어? 그 참 그 용 안에 살아있고. 아, 야, GBA 시절 누구야? 야, GBA 시절 누구야? 그 넘어갔는데? 너무 훅 갔는데? 너무 옛날로 가지 마세요. 야, GBA 시절에도 좀 너무했잖아. 아, 잠깐만! 야, GBA가 아니잖아. GV가 아니고. 요거 스카이지, 스카이. 파일명에다가 GV 쓰고 있네. 저는 동생이 그거 사가져가지고요. 그때 제가 GVA 처음 알았거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자, 일단 요거 방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일단 룸을 삭제시키고요. 예. 자, 우리가 그렸던, 자, 정말 고퀄리티 고해상도의 새로운 방을요 다시 놔주도록 하죠. 아, 이거 말고 이거다. 게임팩 시절. 와, 잠깐만, 너무 뒤로 가지 말자. 진짜 이 그 추억팔이를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다? Nope. 거기까지만 하세요. 됐다. 자,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잠깐만. 야, 크기가 안 맞아. 크기가 안 맞는데 어디 볼까? 얼마나 커야 되나? 요즘 애들한테 재생 버튼이 왜 저렇게 생겼냐면 물어보면은 다들 몰라요.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그거는 플로피 디스크는요 진짜 그 뭐랄까, 또 그려져 있구만.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는요 그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맛이 있다. 네, 나루박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있잖아. 플로피디스크가 요렇게 있고, 요건 이제 라벨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철로 이제 여기만 철로 돼 있어. 여기만 철로 되어 있는데요, 요 철 부분 있잖아, 철 부분. 이 철 부분을 째깍째깍 돌리는 게, 그런 손맛이 있다 이게. 땡기고 놓으면은 얘가 앞으로 그냥 자동으로 착 놔주는데, 뭔가 재밌어. 계속 하게 돼, 계속.
계속 당기게 돼요. 어, 그러다 한두 개씩 뿌려먹죠. 네. 뭔가 그런 맛이 있었다. 어, 피제토의 조상. 아, 피제토의 조상이야? 아, 그러네. 야, 피제토의 뭐하냐? 빨리 저거 안 만들고. 아, 피제토의 조상이야? 듣고 보니 그러네요. 피제토의 조상이래. 이미 소녀 때 있었다. 자, 이거 방 크기가, 지금 우리가 1600인데, 제가 1280이니까, 이거는 계산을 좀 해야겠네요. 1.2를 해야 되나? 1.2 대 1.2. 아, 1.2 너무 크다. 1.1 놔볼까? 1.1 대 1.1. 조금 크기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어, 요거 밑에 좀 낮는다. 1.2로 해야 할까나? 저도 집에 몇 개 있어서 가끔 그려놓으면 재밌더라군요. 아, 좀 남겨놓을걸. 아, 지금 저한테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하. 이게 너무 아쉬운걸, 이거. 진짜 심심할 때 플로피 디스크에 찌깍찌깍 놀잖아? 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진짜.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 확인했는데, 조금 위치를 바꿔야겠는데? 잠깐만. 어? 방 크기가 엄청 커졌네? 하긴 지금 해상 좀 내가 높여놨으니까. 일단 가구 좀 치워봐. 가구하고 이런 거 좀 치워보자. 지금 이 해상도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치워봐, 다 치워봐. 요거 모노님도 새로 그릴 겁니다. 진공관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죠. 아니, 지금 진공관 갖고 있었어요? 야, 그거는 그냥 역사 시절인데? 역사 시간? 아니, 역사 시간 때 내가 애니악은 배우 했는데, 아니, 에이, 진공관으로 넘어갔잖아. 아! 이거 아주 살짝 모자란다. 아주 살짝 모자라네요. 지금 정확히 1.1인데 살짝 모자라. 살짝 모자란데. 그리고 요거 길이 모자란다. 이쪽까지 당겨주고요. 그럼 요거 1.2로 해보자. 1.2로 하면은 정확하게 딱 맞네요. 네. 1.2로 하자. 오케이, 굿. 네, 좋네요. 시멘트 느낌 제대로다. 그죠? 오케이. 윈도우 초창기 디스크도 있는데요. 설마 3.1? 아니, 야, 그거 완전 그 고대 유물 아닙니까? 아, 저는 약간 유물이라고 할 만한 CD는 갖고 있어. 여러분, 윈도우 95 아십니까? 윈도우 95. 제가 586 시절인데요. 윈도우 95 CD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하. 그래서 내가 그 블로그에다가 윈도우 95 CD 갖고 있어요 라고 그냥 포스팅 했더니 어떤 업체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아, 그거 팔 수 없냐고. 이야, 알아보잖아. 윈도우 95 CD 메탈리 국지 3년에 초딩 3년. 맞아. 어떻게 왔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맞아. 제가 이제 맨 처음 이제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였거든. 근데 국민학교가 원래 그거라면서 그 약간 그 일본의 잔재가 좀 남아있는 그런 단어라서. 네, 그래서 바뀌었죠 이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스카이입니다. 네, 국민학교 실화냐? 지금 요즘 사람들은 국민학교라는 걸 모르겠죠? 네, 그렇겠지. 자, 요거 인지석보다 뒤에 있으니까요. 요거 Z축을 1? 마이너스 1. 오케이, 1로 해야겠네. 1로 1로 하면은 자, 요게 뒤로 빠집니다. 이게 2D긴 한데 사실상 3D입니다 유니티는 진짜 순수 2D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3D인데요. 약간 이제 종이 인형극처럼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뒤로 놓는 거지.
이렇게 페이크를 칠 수 있다. 아, 네, 빵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어, 이거 왜래 이거? 이거 왜래? 아, 그 메테리얼 때문인가? 자, 좋아요. 이제 하늘도 뭐 이제 파랗고. 어, 굿. 어, 굿이야. 자, 이제 모동님도. 아, 지금 모동님 보시면은 막 이렇게 도트 있잖아. 아, 이런 거 안 좋아요. 자, 도트 요거 모동님도 한번 새로 그려보도록 하죠. 골미님, 오전반, 오후반으로 합격되는 거 아니죠? 에, 아, 야. 무슨 의미죠? 나 그런 거 없는데. 어. 그래도 HR 시간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도 HR 시간 있어요? HR 시간이라는 게 있었거든. 나는 있었어. 어, 뭐 오전만 오후만은 그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짠 홈룸. 홈룸? HR 시간 내서 이제 그 약간 이제 기타 시간 이런 게 있었거든. 자, 일단은 모동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동님 그려보는데 일단은 이 모동님 캐릭터 크기가 자, 요거 했을 때 이 문 크기랑 맞아야 됩니다. 일단 제가 그렸던 거 한번 불러오죠. HR이 홈룸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왜 홈룸이지? 학교에서 하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불러오죠. 네. 담임 선생님이 영어로 홈룸 티처예요. 아, 네, 이 개발자가 영어를 잘 몰라서요. 아, 하나 알아갑니다. 그런 의미였구나. 아하, 오케이. 영어 단어 하나 알아갑니다. 홈룸. 담임 선생님. 알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담임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약간 이제 별로 이제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런 학생분들도 있었어요. 어, 제 학생 시절에. 그때는 뭐 저기 담임 선생님을 뭐 담탱이라고 부르던데. 아,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요즘도 그럽니까? 요즘 뭐 저기 교사 인권이 거의 뭐 바닥이라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불렀어. 네. 그건 좀 너무했잖아. 아, 오케이. 한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작게 하자. 어? 나는 담임쌤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그, 담임쌤이 유쾌하면요. 어, 그냥 반이 재밌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어, 한 이 정도 크기면 되겠습니까? 모동님 크기가? 어. 근데, 야, 방 이거 안 닿네? 이게 창문 잘 안 봐지는데? 한 이 정도 크면 되겠지? 모동님 키가 크니까. 어, 이 정도만 될 거야. 한 이 정도면은. 창문을 좀 내릴까? 됐다. 이제는 스케일로 오면은 깨지겠네요. 어, 깨져. 어, 지금 모도님 요 그림이 딱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어, 그냥 키워놨더니 이렇게 막 도트가 깨져 보이죠? 네, 어, 이거 깨지죠. 그래서 모도님도 새로 그려야 한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작업 바로 이겁니다. 어, 요거.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자, 요거 자른 다음에 지금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일단 300대 한500 찍고요. 나보죠. 아, 오케이, 한 이 정도 됐군요. 네. 저는 농사 동아리여서 농사 지은 거 항상 갖다 놓고 있어요. 와우,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농사 동아리는 뭐예요? 농사 동아리가 있어 세상에? 아니, 그건 무슨 동아리야? 아니, 님 시골? 농사 동아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뭐지? 두덩리 온라인. 어, 그러게. 아니, 그 약간 그 식물 키우는 뭐 그런 동아리는 모르겠는데, 아니 농사 동아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 뭐 거기 동아리 가면은 저 뭐 감자 준답니까?
제가 만들어줘 뿌듯. 아 그래요? 뭐 회비가 설마 그 뭐 감자는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동아리도 있다. 아 신기하네요. 야 식물대 좀비 누구야? 식물대 좀비. 아 근데 그 게임은 되게 좋았어. 그 게임 그래도 그 게임이 뭐랄까 약간 그 디펜스 게임의 정석. 아 그랬지. 아 좀 뭐 전 재밌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게 왜 나왔지 그게? 자 무튼 이거 모독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되게 흔했죠. 어 그치. 그게 아마 모바일 게임이 먼저였는데 그게 모바일 게임의 선조 중에서 한 명 아닙니까? 어 이게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폰3가 아이폰3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삼성전자가 아 저건 뭐지? 야 이래도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갤럭시 A였죠. 어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죠? 네 그랬습니다. 그때는 진짜 모바일 게임이 없었어요. 어 솔직히 이것도 지금 거의 옛날 이야기죠. 어 이제 우리 막 이제 팬게임 아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진짜 이제 우리는 뭔가 추억 얘기할 때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추억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나중에 가면요. 뭐 아직도 지금 뭐 팩게임이라든지 뭐 저기 도스게임이라든지 이런 추억팔이가 아직 유효한데 여러분들 한 20년 지나면은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약간 이런 추억팔이를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옴니아가 있었죠. 옴레기. 아 진짜 그거는 삼성의 후역사 아닌가? 뭐 저는 없었지만은 그 일쥐라고 벽돌폰 아시는지요? 벽돌폰? 벽돌폰은 모르겠는데? 벽돌폰? 우리나라에서 안드로이드 최초폰이 아마 그 모토로라일걸? 나 그건 알고 있어요. 모토로라에서 그것도 완전 벽돌이었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진짜 그 뻥 안 치고 진짜 이랬어. 그냥 쌩 벽돌. 두께도 한 이만했지. 이만해가지고 그때 모토로라 폰이 여기에 뭐 다이얼 달려있었는데 이거 용도는 모르겠지만 무튼 그때부터 이제 안드로이드 열풍이 시작됐지. PDI인가요? 와 야 PDI 아시는 분이 계시네. 맞아 스마트폰의 조성이 아마 PDA인 걸로 아는데 아닌가? 걔 뭐가 다른가? PDA가 약간 좀 스마트폰 쪽이긴 해요. 와 아시네 그것도. PDA 택배 아저씨 필수템. 맞아 되게 신기했지. PDA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플라스틱 펜으로 톡톡 두드리시는데 어린 시절에 봤을 때 그거 되게 신기했었거든. 아마 PDA가 엄청 작은 약간 PC? PC? 왜냐면 그것도 이제 OS 깔려 있거든요? 아마 윈도우는 아니고 뭐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윈도우랑 비슷했어 PDA가. PDA 그거 윈도우 98 쓰지 않나요? 그치? 약간 윈도우스러웠어. 물론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혹시 옴니아는 아시는지요? 옴니아 아까 얘기했죠. 옴니아는 그냥 삼성의 흑역사잖아요. 흑역사. 옴니아 이전에 그거 있지 않았나? 연하의 햅틱폰. 야 이것도 너무 고전이다. 자 이제 모바일 추억팔이 가는 건가요? 네. 연하의 햅틱폰이 아마 꽤 유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그때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사달라고는 못했지. 그거 있는 사람 되게 부러웠어. 연하의 햅틱폰. 그거 다음에 옴레기 아니었나? 뭐 무튼 그랬습니다. 뭐 그래서 좀 더 이제 넘어가자면은 식물대 좀비가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갤럭시 노트 1 나올 때 그때쯤에 슬금슬금 이제 그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손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손조의 대표격이 바로 앵그리 버드죠. 와우. 요즘 앵그리 버드 살아있습니까? 앵그리 버드인데 진짜 그때는 아 누구나 다 그냥 앵그리 버드 했어요. 앵그리 버드 빡세. 야 빡세 뭐야. 어 그거 되게 웃긴데. 어 그거 번역 잘했네. 빡세. 아 오케이. 어 빡세. 어 빡칠 셉니까. 어 레알 빡쳤잖아. 이제 빡세가 이제 어 손들을 치면서 이제 그 템플런 이라든지요 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식물들 좀 비쌌죠. 어 그분도 사실은 모바일 게임이 먼저였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야 그때부터 이제 이 모바일 게임이 돈이 된다라는 게 이제 슬슬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게임 회사들한테 이제 눈이 어 눈두들이 시작했죠 이제. 그랬지.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뭡니까? 애니팡. 아 애니팡이었지. 애니팡 맨 처음 손들을 친 게 애니팡이었습니다. 어 그렇지. 네, 애니팡 완전 떼돈 벌었잖아. 별것도 아닌 그 퍼즐 게임인데. 에어펭귄. 와 에어펭귄 아시는 분들 계시네. 에어펭귄도 되게 재밌었어 나름. 쿠키런. 그치. 이제 애니팡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해서 이제 어 2차 어 2차전 해서 나온 게 뭐 쿠키런 뭐 윈드러너 어 뭐 드래곤 플라이트 이런 것들 네 나오기 시작했죠. 어 이런 게임들은 이제 그 모바일 게임 어 2세대들 어 2세대들 1세대는 진짜 1세대는 거의 뭐 외국 게임이고 어 그 외국 게임을 기점으로 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이제 2세대 어 모바일 게임들. 그때가 아마 거의 뭐 전성기였을 겁니다 진짜. 아 그때 야 모바일에 이런 게임도 나오는구나 진짜 별의 볼 게임 다 나왔습니다. 진짜. 왠가 팡들이 다 나왔죠. 맞아. 그래서 모바일 게임 3세대들이 아 슬슬 이제 어 이 우리 한국 모바일 게임에 약간 어 뭐랄까 그 안 좋은 뭐랄까 어 그쪽 방면으로 뭔가 좀 느낌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같은 게임이 너무 나오는 거야. 어 뭐 죄다 팡이래. 쿠키런도 결국 팡 만들었죠. 죄다 팡이야. 뭐 자꾸 팡해. 어 나 퍼즐 게임 아 전 일단 뭐 퍼즐 게임 좋아하긴 한데 나 그렇게 뭔가 단조로운 퍼즐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제가 좋아하는 퍼즐은 이제 약간 이제 스팀에서 나오는 어 그런 퍼즐 게임 좋아하고요. 막 이렇게 블럭 맞추는 퍼즐은 아 뭐 됐어 이제 어 안 할래. 포크팡 뭐 포크팡 와 야 포크팡 되게 인기 있었는데 그거는. 어 그것도 아시네. 어 양산형 카피캣들 맞아요. 그때 막 대표적인 장르가 어 퍼즐이랑 퍼즐 vs 런 게임. 와 진짜 어 런 게임 누가 게임을 많이 만드나 였죠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일단은 만들기가 쉬웠거든. 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게임 개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을 때깐요. 그래도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쭉 봐왔는데 야 좀 너무하다 싶었지. 리듬게임 흥할 줄 알았는데 아 리듬게임이요? 그때 리듬게임이 나온 게 있었나 모바일에서? 아마 있기는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은 하는데 근데 모바일 게임은 아 모바일 게임에서 리듬 게임은요 오히려 피처폰 때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피처폰 시절에 그 리듬 게임 꽤 있었어. 심지어 그 이지투 DJ 있잖아요 그 오래감 있는 거 이것도 피처폰 시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사서 했었어요. 되게 신기했지.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게 있었더만. 뭐 있었던데 모바일에서는 좀 약간 늦게 나왔죠. 리듬 게임들은. 저는 탭소년이 있었던 거죠. 아 맞아, 탭소년이 또 완전 모바일 리듬 게임에서는 거의 뭐 터줏대감이지. 그치. 아 물론 저는 그거는 못해봤어요. 탭소닉? 탭소닉 또 되게 그 오래됐죠? 나 그런 걸 기억하는데. 저는 제 사촌 누나가 쿠키라는 거 보고 신기했었는데요. 아! 아 그 게임 그 뭐지? 그 리듬스타였나?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흥하지 않았어요. 지금 모바일 있습니다. 있는데 야 요 키가 되게 희한한 게 보통 우리 그 모바일 리듬 게임은 이렇게 5키를 쓰잖아요. 근데 리듬스타는 진짜 피처폰 그 향수를 살려서 그런지 키가 이렇게 돼 있어. 9키 1, 2, 3 해서 9까지. 야 이거 되게 복잡하더라. 난 못하겠어 이건. 이 모든 걸 합친 미니게임 천국이 있었죠. 와 갓겜 미니게임 천국 아시는구나. 갓겜 그치 있었지. 그 각가지 캐릭터들이 다 나오는 미니게임 천국이 있었지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 야 피처폰 시절에는 진짜 모든 이제 친구들이 다 그거 하고 있었거든. 야 너 그거 몇 점 나오냐? 줄다리기 줄다리기랑 스키랑 아 또 아시네. 그거 되게 재밌었어. 서로 이제 그 점수 그 많이 버티기 뭐 이런 거라든가 되게 점수 경쟁 있었거든요. 있었지.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스마트폰 점수 랭킹제의 시초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2편에서 친구에게 선물해주는 캐릭터가 있었나? 2편? 2편? 아마 피처폰에서 3편까지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되게 재밌던 기억은 나. 잠깐만요. 모더니 이렇게 뚱뚱했었나? 슈퍼 액션 패밀리. 아 맞아. 종합 게임에 그 뭐라냐. 아 미니 게임 천국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맞먹는 슈퍼 액션 패밀리 있었지. 맞아. 걔 둘이 거의 양대 산맥 아닙니까? 그래 양대 산맥. 종합 게임의 양대 산맥이지 걔 둘이. 지금 둘 다 모바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앱으로.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모든 팬게임 개발 23회차 고요 오늘은 이제 정식적으로 그 그래픽을 새로 그리는 작업 해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그림은 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또 피처폰에서 유행했던 게 무슨 타이쿤. 아 진짜 제가 타이쿤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일단은 뭐 PC 게임에서의 타이쿤과 모바일 게임에서의 타이쿤은 조금 이제 좀 장르가 다르지만은 뭐 그냥 타이쿤으로 치겠습니다. 피처폰 시절에 되게 그 타이쿤 무슨 타이쿤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저도 타이쿤유 좋아합니다. 서울 타이쿤. 서울 타이쿤은 뭐야? 아니 서울 타이쿤은 뭐야? 나 그건 몰라.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 타이쿤? 서울 타이쿤은 뭐 하는 건데요? 나는 기껏 해봐야 이제 저기 아 그 목장 타이쿤이라 되나? 우유 타이쿤이랑 생과일 타이쿤이랑 그리고 타이쿤의 원조 격인 부어빵 타이쿤. 이렇게 세 개 있었거든요. 서울 타이쿤은 뭐 하는 건데요? 게임 개발 스토리. 카이로소프트는 예외. 아 그거는 여러분 그 카이로소프트 게임은요 타이쿤이 아니고요 마약이지 마약. 그거는 마약이야. 여러분 카이로소프트 게임 한번 하잖아. 잠 못 잔다. 그거는 마약류죠. 마약류.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그렇게 게임을 잠들었는지 한번 시작하면요, 아 그날 잠은 그냥 뭐 다들다고 봐야 돼. 지금도 스마트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장이 되어서 서울시에 건물 만들면서 운영하는 게임이에요. 허! 시티 빌더 게임이야? 아니 피처폰에 시티 빌더 게임이 있다고? 아 그건 너무 갓게임인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아니 피처폰 시절에 시티 빌더가 있었다고? 세상에. 아니 그런 갓게임을 여태까지 나는 왜 모르고 있었지? 아 무튼 알겠습니다. 하나 알아갑니다. 허용된 마약. 아 진짜 칼리소프트 게임은 마약이야 마약. 큰일 납니다. 예전에 이제 모두님께서도 이제 게임 개발 국이랑 그 다음에 하나 뭐 더 있었는데 뭐였지? 아 온천. 아 근데 솔직히 근데 온천은 조금 선택 미스였다. 아 모두님께서는 약간 이제 그 좀 약간 경쟁류 GT라든가 그랑프리 GT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경마 아 이런 거 하셨으면은 정말 짱이었을 텐데 하필이면은 진짜 타이쿤 중에 타이쿤인 그 온천을 하셔가지고 아 생각은 살짝 이제 모든 일은 좀 안 맞는 게임이거든. 아 좀 선택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노니아 한 무바라 어디선가 못 먹는데 잠깐만 제노니아 그거 아닌가? 디펜스 게임? 설마 잠깐만 설마 제노니아 아시는 분이 잠깐만 아니네. 아 내가 아는 게임 아니네. 제노니아가 아 이거는 RPG 게임이네요. 제노니아 내가 알던 게임은 뭐였지? 제노니아 비디오 게임 모바일 게임 회사 아 RPG요? RPG요? 약간 그 일본 RPG 같네요. 약간 SRPG인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망해버렸어? 보니까 뭐 5까지 나왔더만. 오케이 네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님 팬게임 개발 23회차 이제 그래픽 그리기 네, 리얼로 이제 정식 버전으로 그래픽 그리는 거, 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무 많이 했나봐. 자, 일단은, 밑그림은 됐구요. 와, 야, 턱살 토실토실한 거 봐. 아, 이래도 될까? 이거 솔직히 좀 질스 아니냐? 오케이. 하지만 뭐, 일단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너무 턱살이 토실토실한데. 나중에 개발자 엎드려 이러는 거 아니야? 아이씨. 가면 밖으로 나와야 계정이죠. 그치. 자 일단은 이거 베이스 잡고요. 그 다음에 색칠을 해보도록 하죠. 야 지금 보니까 좀 너무했다 싶은데. 허락합니다. 아, 오케이. DP분들이 허락한 거면, 허락한 거죠. 잠깐만, 이거, 가마가 너무 내려갔다. 요즘, 모바일 게임은요? 글쎄요. 뭐, 제가 바빠서인지 모르겠는데, 할 게 없더라. 자 일단은 기존에 그렸던 모둥님 불러오죠. 그 뭐랄까 인디게임 중에서 좀 잘나갔던 게임들도 약간 그 뭐랄까 외부의 풍파를 맞아가지고요 한순간에 쫄딱 망했던 것도 있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마녀 또 있구요. 네 요즘 게임 회사가요? 오히려 그런 쪽에 요즘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물들 좀비도 2가 나오면서 망했어. 어떻게 게임을 그렇게 좀 약간 뭐랄까 난잡하게 만들었는지 망해버렸죠? 네. 제가 하던 윈드브레이크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윈드브레이크? 윈드러너는 내가 아는데 윈드브레이크는 뭐지? 자, 요거 슬램바지. 슬램바지 그려드리고요. 국산각 게임 삼국지 천명. 와! 삼국지 천명을 아시네. 와, 정말 와, 그 뭐랄까? 아, 우리나라 전략 시뮬레이션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거는 명작인데? 할 만한 그런 수준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거든요. 야, 그걸 또 아시네. 그냥 인디 게임 찾아서 함. 요즘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그 뭐 히트라든가 히트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 그런 그 자동 전투가 달린 그런 약간 뭔가 화려한 RPG 있잖아요. 아, 저 그거 진짜로 싫어합니다. 레어루다가 손도 안 돼요. 저는 재작년인가요? 3년 전부터 갑자기 그게 판치 시작하더라. 아, 이때부터 아,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망했구나 싶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오히려 인디 게임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 확실히 지금 그래픽 화소수 높으니까 깔끔하다. 지금 이게 사이즈가 어디 보자. 사이즈가 169네요. 네, 폭이. 근데 자전 게임이 매출이 높은 거 보면은 무시 못할 건 못되는데요. 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 우리 직장인 분들은요, 이 RPG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레벨 키울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이 직장인들의 타깃으로 만든 게 항상 그 자동 사냥. 뭐 필요 악이긴 하지. 어쨌든 간에 이 그 게임에서 현질을 크게 질러주는 층은요, 뭐니뭐니 해도 직장층이죠. 그건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도 다 직장인들을 잡아야 돼.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기 외국 게임은요, 아니 당장에 저기 슈퍼셀만 받더라도 게임 성이 다르잖아. 아, 근데 솔직히 슈퍼셀은 좀 넘사벽이다. 슈퍼셀이 뭐냐면은 그거죠, 클래시 오브 클랜 만든 회사죠. 클래시 오브 클랜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클래시 로얄 밀고 있는데, 솔직히 거기는 게임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외로 쳐주겠습니다. 예외로 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다 너무 똑같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아. 요즘 넥슨 열심히 깎은 똥을 많이 내요. 두량고랑 서드너트2. 아, 서드너트2는 그거는 뭐 전설 중에 전설이죠. 레전설이죠. 폭풍전야. 잠깐만요. 야, 그거 살아난다면서. 그거 죽은 줄 알았는데 뭐 예투전쟁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투호세. 아하, 누구인가? 누가 똥놈 소리 내어서. 누가 똥놈 소리를 내어서 투호세요. 어허, 내가 투호세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아하, 실화됐어. 내가 볼 때는 투호세도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망하는데 일조한 거는 사실이다. 진짜. 아, 제가 투호세를 좀 열심히 좀 하긴 했어요. 레벨 260인가까지 키웠거든. 와우, 무슨 뭐 똥물리도 아니고. 근데 접었죠. 아, 도저히 이거는 버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접었어 나.
고라드씨 아타리 게임 해보셨나요? 아니 저기요 아타리까지 들어가시면은 일단 뭐 게임 요새에서 아타리를 뭐 빼놓을 수 없겠지만은 그건 너무 좀 같다. 뭐 제가 이제 아타리 세대도 아니구요. 아 여러분 그거 아시아 나 그거 했어. 그거 저기 롤러코스터쿤 1이랑 2는 아타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아버지께 받은 첫 번째 그 타이쿤 게임이 바로 롤러코스터 타이쿤 1이었다. 그게 아타리 게임이었어요. 사망해서 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아시네. 사망해서 ET라는 그 팩게임 나왔다죠? 네. 유물이잖아 유물. 저는 올해로 32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타리 시절 사람은 아니고요. 슈퍼마리오 3 세대입니다. 와우, 야 그것만 해도 너무 고인물 아니냐? 고인물이래. 너무 아저씨인데? 슈퍼마리오 3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슈퍼마리오 중에서 그래도 플랫포머에서 퀄리티 높은 게 이제 슈퍼마리오 3거든. 32년생. 잠깐만요. 그거 아니거든? 아 뭔가 오해하셨는데 그거 아니거든? 저기요 32년생이면 내가 지금 방송할 수 있을까? 어? 32년생이면은 옛날 얘기 한번 들려줘야잖아. 나 때는 말이야 막 이제 총 들고 콜 오브 듀티 싫어했잖아. 뭔 소리래? 뭔 소리래. 야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32년생이면 그런 소리 나와야지. 아니에요 저는. 자 저는 87년생입니다 87년생 아 그렇다고 88올림픽 세대냐? 아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아 무슨 한 살짜리 애기가 88올림픽 봐요? 봐도 모르죠. 아 나 그건 알고 있어. 88올림픽 때 88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지?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그 성화 시할 때 성화 그 이제 올림픽 보면은 이렇게 막 이제 성화가 엄청나게 크게 있고 여기다 불 지피면은 막 이렇게 불 엄청 크게 나오거든? 근데 이때 이 타이밍에 우리나라가 그 약간 그 퍼포먼스로 하얀색 비둘기 날렸는데요. 비둘기가 비둘기 구이가 됐다는 그런 전설이 그 비둘기 다들 아시네. 그랬잖아. 다들 즉석 비둘기 구이 돼버렸잖아. 치킨 파티 너희들 어디 가서 비둘기 구이 냄새 못 맡아본다 하면서 그래 이때 당시가 아마 이제 이 88올림픽 당시가 아마 이제 팩게임? 팩게임이 우리나라에 막 상륙했을 때걸? 아마 그럴 겁니다. 팩게임 막 닌텐도 막 슈퍼 닌텐도 뭐 아타리 자 저는 그 세대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 팩게임 세대 그때부터 제가 아마 게임에 눈을 뜨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게임 나이는 한 이 정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직화구이. 야 진짜 그때 관중석 1층에 있던 분들은 비둘기 냄새 맡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거 치킨 냄새인가? 뭐 아무튼 그랬다. 오케이 뭐 좀 네
저 잡담이 조금 서도 없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자, 일단 뭐 계속해서, 네, 이거 모동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와, 이중톱밥. 아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닐까? 나 괜찮겠지? 나 살겠지, 이거? 막 엎드려! 아니, 이 이중톱은 뭐야? 엎드려! 이런 거 아니겠지? 오케이. 아우, 잠깐만요.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만. 네. 어허, 무슨 골바야, 골바는. 골바 아닙니다. 제가 원래, 그, 어릴 적에, 비염이 있었는데요. 이게 만성 비염이었습니다. 비염이었는데, 아, 그래도 제가 나이가 드니까 비염 좀 없어졌더라. 그래도 약간, 그, 비염이 완전히 완치된 거는 아니라 그런지, 제가 말을 많이 하면은, 좀 약간, 콧물이 고이더라고요. 고인 물인가? 뿌요뿌요2 재밌었는데, 뿌요뿌요 지금도 있지 않나요? 그 뿌요뿌요랑 테트리스 섞은 거 지금 스팀 있잖아, 그지? 지금 스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완전 쌩 고인물이더만. 하지 말라는데? 그건 너무 고인물이라서. 캐릭터 자체는 뭔가 되게 개성있고 이쁜데, 그래서 한번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막상 저기 그걸 보니까, 저기 뭐더라, 게임 평가 의견 보니까 고인물 파츠래. 하지 말래. 그래서 포기했다. 일부는 뿌요뿌요 프로게이머가 존재하는 사실. 아 그래? 뭐 초건 같은 건가? 아, 알겠습니다. 손 안 댈게요. 아, 빠요이에는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아, 그 단어가 뭔지 몰랐는데, 뿌요뿌요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긴 뭐 뿌요뿌요도 되게 오래된 아케이드 게임이지. 어렸을 때 가면은 그게 있긴 있었거든? 있었나? 자, 오케이. 계속해서 일단 제가 디테일 다듬어 보고 있어요. 네, 좀만 더 다듬어 보죠. 테트리스와 뿌요가 붙으면 뿌요가 이김. 헐, 야, 테트리스도 거의 뭐 고인물 아닙니까? 야, 테트리스라니까 저기 넷마블 테트리스 생각난다. 예전에 한번 얘기 나왔었죠? 네마블 테트리스는 다른 게 아니고, 그 트위스핀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 초 고인물 파티거든. 맵도 이상하고. 난 그건 못하겠더라고. 어미야! 고라저씨에게 제 인생 첫 후원과 함께 고라저씨를 처음 만났던 닉네임으로 후원합니다. 7. 아, 네. 너희 어머님, 뭐래? 아, 네, 아, 너희, 네, 바깥 한명 후원, 감사합니다. 아, 물론 기억하고 있죠. 처음 팔로우 하셨을 때, 그때도 아마 느낌이 드실 텐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바깥 한명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잖아. 너희 어머 뭐라고요? 오케이. 생방으로 봤던 일인. 아따. 어디 가서 저기 게임에서 저런 닉네임 짓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용을 못해. 특히 오버워치나 롤. 사실은 롤이 원중에 하지. 닉네임을 엄마 아빠로 지어버리면은 완전 무한 쉴드 가능하잖아. 상대방이 용을 해놓고
상대방 스스로 좌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닉네임들 몇 가지 있었죠? 네. 지금은 없을걸요. 아 지금은 없어? 지금은 그거 안되나? 오버워치는 오버워치는 되는걸 아는데 오버워치는 되지 않나요? 아 넷마블 넷마블에서 테트리스 하는거야? 테트리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만들지 못하죠. 왜냐면 테트리스는 저작권이 철저합니다. 지금 원래 그 게임 포털 사이트마다 다 이제 그 기본으로 테트리스 깔고 갔었거든요. 뭐 피망이든 넷마블이든 넥슨이든 가면은 다 테트리스 한 개씩 있었는데요. 다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테트리스는 맨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다 저작권 고소를 먹었죠.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다 게임을 내렸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트리스 빡세 되게. 러시아 맞아. 그게 원래 러시아는 러시아. 그래서 BGM도 러시아잖아. Mother Russia. 나 오케이 한 이 정도로 해 주고요. 이제 그 모노님의 아이덴티티인 요거 그 무늬 무늬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자, 요거 곱하기 해 주고요. 아, 가면. 야, 가면 그거 안 했네. 잠깐만. 가면만 좀 할게요. 8월 1일부터인가 그때부터 PC에서 용과 같이를 아, 맞아. 용과 같이 그 뭐 PC판 나온다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용과같이는요 약간 그래 그 뭐랄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도님 하는 거 보는 게 왠지 훨씬 그냥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따로 뭐 구입할 의사는 조금 없다. 용과같이는 뭐니뭐니 해도 그냥 모도님 더빙하는 맛을 보잖아. 뭐 모도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솔직히 모도님 치트키 아닙니까 용과같이는. PC판 용과 같이는 한글판이 없어요. 그것도 독점인가? 아. 참, 그런 거 보면은, 몬스터 헌터가 참 대단한 것 같아. 몬스터 헌터는 이제 PC판 한글판 나오잖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약간 이제 마영전, 마비노기 영웅전 하면서, 보스레이드 MORPG라 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런 류에 대해서 약간 좀 눈을 뜨긴 했는데 근데 모노는 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마영전은 뭔가 되게 액션이 가볍거든요? 되게 가벼워. 물론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모노를 약간 그 창고에서 만들었는지 되게 액션이 무거웠어요. 무거웠는데 무거운 만큼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없었거든. 혹시 마영전 처음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액션 되게 무거웠어요. 무거웠는데 이제 무슨 서버지? 젯 서버 XE 서버 젯 서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망영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갑자기 액션이 엄청 가벼워지면서 이건 내가 알던 마영전이 아닌데 이러면서 한두 명씩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랬지. 쉽고 가벼운 메이플러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너무 가벼워서 데미지도 한 10만씩 뜨잖아. 나 진짜 메이플 PC방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무슨 데미지가 10만, 100만 단이야? 아니, 그거 숫자 보입니까? 저게 한국식 RPG구나. 너무 데미지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가지고요. 와. 난 못하겠어. 못해. 난 그렇게 인플레이션 많이 걸린 게임은요,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10만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와우, 저거 봐. 나 안 할래요. 10만은 짱 같습니까? 오케이. 10만은 애송이에 불과했다. 안 하겠소. 다시는 안 하겠소.
메이플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할 뿐이네요. 뭐 덤퍼도 살아있는 마당에. 아니 일단은 카트가 살아있잖아. 오, 카트가 살아있으니까 된 거 아닌가? 일단은 카트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참 넥슨은 대단한 게 넥슨 퍼블리셔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게임은 조금 오래 살리는, 오랫동안 약간 좀 서비스하는 약간 그런, 그나마 조금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인 정신 아니고 장인 정신 아니야? 약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좀 그래도 넥슨에서 좀 볼만한 그런 특징인데요. 아! 소네타 2요? 아 그거는 뭐 예별로 해두죠. 어미야? 아 아 기법 빌런님 잠깐 바가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이건 뭐죠? 아 도배는 별로 안 좋은데요. 오케이 아무튼 네 기법 빌런님 네 바카사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세요. 네. 아니 기쁨 빌런 뭐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박하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뭐 나야 뭐 박하사님 받으니까 나야 뭐 좋지. 그래요. 드디어 골비님이 돈을 받았네요. 아 이걸 맞은 건가? 아 오케이. 스케일 바크 오프닝, 스케일 바크 클로즈닝, 스케일 바크 오프닝, 스케일 바크 클로즈닝.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됐나요? 이제 아 양말. 아 야 양말은 그려드려야지. 응? 이 모동님 이 트레이드마크는 뭐니 뭐니 해도 양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말은 양말인데요. 그냥 양말 아니죠. 요즘 모동님 그 일부러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밀고 계시는 그 패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천사방 안바방 양말. 아 그런 거였어? 아 흰색이랑 검은색 양말이 그런 의미였어요? 아 진짜? 천사망 악마방. 아니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캔방들을 보면요 항상 이제 하얀색 양말 한 개 검은색 양말 한 개 이렇게 신더라고요. 아 그게 아이장 의미였어? 일단은 뭐 약간 조금 일리가 있네요. 네. 네. 아 지금 그리는 모동님은 약간 이제 17보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미야? 허당. 아 뭐야? 네. 바카스는 받아서 좋아하시는 분이 도박자님 바카스하면 후원 감사합니다. 아 맞아버렸어? 아 네. 아 오늘 야 맞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 좋냐? 아 아무튼 네 박하사님 후원 정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허당은 인정합니다. 얼마나 허당을 좋아하면요 회사에서도 제가 허당을 잠깐 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회사에서는 좀 허당짓을 하면 안 돼. 회사에서 허당짓을 하는 거는 결국 뭐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 메탈하냐? 공업 좀 조심해라. 네 진짜다 그거 진짜 좀 조심해야 돼 그거는. 자 요거 한가운데 요거 문을 좀 그려보려 하죠. 일단은 명망상 먼저 그려보려 하겠습니다. 이제 굴복하시네요 메탈. 자 요거는 약간 크레용식으로 요렇게 한번 그려보죠. 약간 느낌 나도록. 와 확실히 그래픽 크니까 이런 느낌도 되는구나. 사장님 제가 실수로 영 하나를 잡았습니다. 영 하나?
그거 진짜 조심해야 한다. 이게 0 하나 차이로 진짜 그 엄청나게 큰 오류로 올 수 있거든. 특히 금액에 대해선.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제가 요즘 라그나로크 모바일 하고 있는데 라그나로크 모바일에서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 했단 말이야. 한번 최근에 그게 이번 달 초였습니다. 바로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였는데 그때 무슨 뭐 이벤트 한다고 그때 뭐 어떻게 했더라? 2배수? 2배수 이벤트 하려 했었거든. 2배수면은 그냥 지금 나오는 아이템 확률에다가 그냥 곱하기 2하면 되잖아. 그치? 곱하기 2를 하면 돼.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돼 있었나봐. 여러분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플루트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소수순대로 이게 플루트 형식인데 개발자가 모르고 이거를 뺐나봐. 이거를 뺐어. 소수점을 뺀 거요. 이거를 빼고 업데이트한 거야. 어미야? 다음에 2만원 충천해서 고라저씨 최초 트위치 구독이랑 음성 빌런 해야겠네요. 7. 아, 네, 아버지. 아버님? 아, 네, 네. 아! 버님. 네, 다음에. 아, 네, 박카사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무튼 계속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거를 빼고 하는 바람에 아이템 드랍률이 두 배수가 아니고 2천 배수가 된 겁니다. 새벽 5시에 이것 때문에 아이씨 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니 게임이 망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한 사람이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벌었다 해. 와 아니 이거 꽤 많은 건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사람들이 구직이라 불렸죠. 당장은 목을 내놓아라. 그게 라그나로크가 그 그래비티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래비티 튀어나오라고 그래비티 사장 튀어나오라고 막 그랬지. 물론 결과는 뭐다? 백섭. 아저씨 무슨 게임 만드셨는데요? 저는 이제 모던님 팬게임 1편이랑 2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독인의 팝콘집이랑 프로듀서 모독이라는 팬게임 두 개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 팬게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다? 진짜 이 숫자 기입 진짜 중요해. 거기에서 실수하잖아? 게임 망한다. 그래서 아무튼 네 요거 그 모바일 게임 라그나로크에서 그 보상으로 그 한 달치 정규권 다 줬어. 뭐 게임사로서는 뭐 막대한 피해이기는 하나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래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 그래서 개발자는 진짜 이 숫자 기입에 대한 그 약간 뭐랄까 경각심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진짜. 저는 이제 개발자니까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많이 와닿았어요. 네. 일본 메이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메이플에서? 야 메이플은 심각한 거 아니야? 메이플은 타격이 큰데? 내가 말한 거는 이제 라그나로크 모바일 게임이니까 모바일 나온 지 뭐 얼마 안 됐고 근데 야 그것도 일본에서? 일본 그런 거 가만 안 두지 않나? 경험치 두 배를 2천 배로 퍼졌나? 아 똑같네 그것도 소수점 오르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개발자들은 이 숫자를 진짜 조심해야 돼. 됐다. 와 정말 이번에는 되게 깔끔한 무늬가 된 것 같네. 자 이렇게 했으면 한번 요거 세이브 해보고요. 요거 살짝 눈 뚫어졌네.
나 어느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오호, 대장님이다. 지금 이게 딱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뭐라고? 148이고 막 부를 때 있잖아요. 그때의 보동님이십니다. 요게 스킨 쉐도우고 요거는 그레이 쉐도우고 요거는 라이트네요. 헤어 라이트네요. 가면도 살짝 라이트 넣어주자. 가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훨씬 야 퀄리티 있네. 자, 이렇게 하십니다. 어휴, 볼살 봐. 어휴, 나 너무 리얼리티하게 그린가? 자, 요거는 모두님께 비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공지는 없었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거 그 팬게임 개발하는 거요. 뭐 제 닉네임이나 요거 제 채널 그 방송 절대로 이제 모든 일 라이브에서나 제 팬카페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를 부탁드려요. 모동님 채널에서 제 규칙 1항 1조 뭐죠? 네임드 금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좀 지켜주시길 바래요. 그냥 우리끼리 즐기자구. 투선 미드라 굿. 아, 저 블러드 트레일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또 이제 팬게임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용어 모노님 캐릭터 끌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여기에서 자, 플레이어 GPX에다가 놓쳐. 와, 훨씬 깔끔한 거 봐. 아까는 막 이렇게 도트가 보였었는데, 지금 보세요. 정말 깔끔하죠? 네. 아, 아주 좋아요. 됐다. 플레이어, 보자. 오케이, 굿. 언제 어떤 분이 팬게임 관련 모티브 댓글 팬카페에 신고하셔서 약간 알려졌잖아. 아, 맞아. 뭐 그랬다면서, 그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거 사이즈 왜 이러지? 아, 어쩐지. 그렇지. 이 정도 크긴 돼야지. 좋네요. 코딩할 때 기능은 뭐 따로 필요 없습니다. 따로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 여러분 유니티 까시면은 유니티 까시고 코드 하나 만들면요. 요거 더블클릭하잖아. 그러면 바로 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딸려 나옵니다. 뭐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버전입니다. 야, 역시 마소. 그냥 막 이런 것들이 막 공짜를 주네요. 그래서 유니티랑 마소랑 이제 협업해 가지고요. 요거 이제 무료로 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설치할 때는 설치 맨 처음 할 때는 요거를 알아서 설치해 주더라고요. 필요한 기능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코님 도와준다고? 제가 설레발 쳤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슈퍼 되면은 가로 없는 신개념 하드코어 개발을 해봅시다. 그거는. 됐다. 와! 오, 저 깨끗한 거 봐, 여러분들. 와, 그치. 이거지, 이거. 진짜, 이제서야 뭔가 좀 약간 게임 그래픽 같네요. 그죠? 네. 와, 그때는 비교해서는 훨씬 더 깨끗한 그래픽이 됐습니다. 오, 훨씬 깨끗하다. 로그라이크 코딩인가? 걸리면 처음부터 시작이요? 소리가 좀 크네요. 네, 잠깐만. 오케이. 근데 이거 잠깐만, 모노님 지금 왜 이렇게 나와있죠? 잠깐만. 아, 크기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됐구나. 오케이, 이렇게 됐고. 근데 이분 일로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좀 바꿀 필요 있겠네요. 이 크기가 이제 원래대로 되었으니까 이거 애니메이션도 좀 바꿔야겠습니다. 무거워서 그런가? 무거워서.
아, 야, 그거 너무 그 명치인데 명치? 명료세 때인데? 무거워서 떨어진대. 잠깐만요. 이거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애니메이션 때문입니다. 잠깐 애니메이션 좀 보도록 할까요? 땅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이게 제가 아마 요거 위치 선정할 때좀 아래로 잡아서 그럴걸?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 봐봐. 아, 스케일 그 0.8, 그 다음에 0.8, 0.79, 8.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1이고요. 자, 원래대로 복귀시킵시다. 이제 테스트 버전 끝났으니까요. 요거는 0.01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0.99고요. 얘는 1.01이네요. 오케이, 이렇게 바꿔주고요. 플레이어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프리뷰. 약간 요런 식이려나? 오케이. 아! 이거 그거네. 잠깐만. 스프라이트에서 이 바닥 설정을 해야 되네. 잠깐만요. 요거를 싱글하고 요거는 고퀄리티 해두자. 고퀄리티. 보시면 이 캐릭터의 지금 중심점이 지금 여기 가슴팍에 와 있잖아요. 아, 요거를 아래로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치. 아, 어쩐지. 아, 이렇게 해서 모노님이 아까 전부터 계속 이거 바닥에 있었구나. 아하. 그지. 이게 맞지, 이게. 로블록스라는 게임도 미니게임 천국 같은 건데요. 플레이어가 게임 만들 수 있긴 한데, 영원한 코딩 실력 겁나 필요합니다. 아, 그렇겠지. 야,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인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게임을 만드는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임이 지금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뭐였었지? 자바스크립트를 안에서 쓸수 있다는데, 그거 넥슨 게임이었거든? 아, 무슨 뭐 연대기였는데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아직은 게임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온 게임인데, 무슨 게임이었지? 개발 스트리머 주는 게임인가? 근데 진짜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는 약간 그런 고수들이 몇명 있어. 개발 고인물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됐다. 약간 숨 쉬는 거 됐다. 파이썬 아니야? 파이썬 아니에요? 아, 파이썬인가? 페리아 연대기? 아, 맞아. 페리아 연대기. 고 게임. 근데 그 게임 언제 나오냐? 오케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숨 쉬는 이런 애니메이션 되어 있네요. 자, 이거 하고 이제 걸을 때 애니메이션. 바운스. 바꿔주고요. 0.85네. 0.85면은 1.05랑 0.95가 되겠네요. 젤리 같아서 바늘로 찔러보고 싶네요. 아따,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걸을 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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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턴은 필요 없어. 이거 안 씁니다. 됐다. 자, 요렇게 해보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지요. 메이플 캤는데 서브웨어는 꽉 차네요. 와, 진짜 메이플은 뭐 장수 게임이네. 잠깐. 야, 이거 좌우 틀었는데 눈왜 짝짝이냐? 야, 눈 짝짝이 무엇? 너무 대충 그렸나 봐. 이건 맞아야 됩니다. 오케이. 약간 요런 거지. 굿. 근데 야, 눈은 좀 눈은 다시 그려야겠다. 어느 쪽 보고 있을 때 얼굴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요건 오케이.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애니메이션은 우리 처음이죠? 잠깐만, 이거 왜 이래요? 여기에 뭔가 있는데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좀 번지네? 이건 매트리얼 때문인가? 아, 봐봐. 이럴 때 뭐냐면 이거 눈이 작아, 애보다. 그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거만 좀 수행해보자. 지금 보니까 제가 눈을 좀 대충 그렸나봐요. 눈이 짝짝이야. 눈이 짝짝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보통 이제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일러스트 그릴 때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 좌우를 뒤집어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그거 안해. 왜 안할까?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오케이. 조금 선한 눈. 너무 악한 눈 말고. 아저씨, 게임 회사 다녀요? 아니요, 회사 자체는 게임 회사 아닙니다. 그냥 약간 그냥 웹 개발하는 중견 회사라고 해야 할까나요? 네. 중소기업은 아니고 조금 약간 규모가 있는 그냥 뭐 중견기업 뭐 다르겠고요. 그쪽 회사에서 하는 일은 네, 그냥 웹개발입니다. 웹개발. 예, 웹개발 재미가 없어. 역시 저는 게임 개발이 재밌습니다. 게임 개발할 때는 진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뭐랄까 나를 위해서 뭔가 만드는 느낌이랄까? 아, 물론 이건 지금 이 게임은 이제 모독님 팬게임이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앱으로 낼 때는 골드메탈 스튜디오로 내는 거니까. 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그냥 취미?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게임 개발을 2017년부터 시작했거든. 봐요, 지금 1년 지난 데도 계속 하고 있잖아. 그지? 싫어했으면 진작에 때려쳤겠죠?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잠깐만. 야, 눈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큰데? 왜 이렇게 무서웠지? 잠깐만. 눈 크니까 너무 무서운데? 기다려봐요. 때려치자! 아니, 뭘 때려쳐. 아니야. 일단은 이 팬게임만큼은 진짜 내가 대성공을 이룰 거야. 10만 다운로드? 가자! 진짜. 딱 10만 다운로드만 되면은 뭐 소원 없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 이 팬게임은요 그 이전자는 똑같이 모바일이랑 PC게임으로 동시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있는 거 아닌가요? 노. 광고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게임에다가 광고 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괜스레 뭔가 지저분해 보이잖아. 보통 이제 모바일 인디 게임들은 약간 수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다가 광고 심잖아요. 맨 아래에다가. 근데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나오거든. 우리나라는 선 결제 안 하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욕망의 골드메탈. 저는 수익 없어요. 나는 핫산. 뭐 핫산은 맞죠. 핫산. 어찌 보면은 핫산이지. 핫산. 일을 해라. 자, 이거 한번 뒤져볼게요. 조금 왼쪽이 좀 얕아 보이는데. 이 팬게임 돌토올림픽 후에 나옵니까? 2년 동안 대기 타세요. 무슨 소리야. 일단은 올해는 넘길 건데 2019년에는 무조건 할 거다. 말이 바뀌었죠?
내가 7월 초까지만 해도 아니야 올해 꼭 한다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많아지는 바람에 좀 약간 올해 출신은 조금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 못 드리고 내년은 진짜 내년은 꼭 하자. 내년은 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지? 이것도 동그랗게 해야 되나? 올해 초 골드메탈 분기마다 깨방에서 내겠다. 미쳤네. 누군지 몰라도 미쳤네. 누구냐 그런 말한 누구인가? 누가 노예를 자처했어? 무슨 게임을 분기마당이 생겼냐? 아탈이냐? 아탈인 줄. 아탈이 게임이 아닌 이상 그렇게 못 내죠? 나 너무 좀 거만했을지도? 오케이, 한 이 정도 별로 쓰면 되겠네요. 네. 1년에 4개. 예전에 그런 발언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냥 1년에 한 개씩 하자. 안 되겠다. 야, 1년에 한 개씩만 하자. 이 개발자 너무 피곤한 거. 1년에 한 개씩만 하자. 진짜. 4차 편 게임은요. 약간 디펜스 게임 한 것 같습니다. 디펜스 게임. 디펜스 게임이고요. 왠지 그것도 ED 될 것 같아. ED. 스포 밴. 1년에 한 대장 한 개씩 낸다는 뜻. 아, 뭔가 아시네. 솔직히 두 번째 팬 게임은요, 약간 쉬며 가자는 의미였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장은 안 됐죠. 네. 그냥 뭐 단순 퍼즐 게임인데 뭐. 그래서 이번 세 번째 팬 게임을 이렇게 고심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약간 뭐 그런 거다. 오케이. 두 번째 팬 게임은 이스터 에그마 봉헌 껏다리. 허허.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두 번째 팬 게임은 약간 뭔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잠깐만, 요거 눈만 조금 보정하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거의 다 왔어. 두 번째 게임 너무나 어려웠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못 푸는 걸요. 인정합니다.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게 2017년도 12월 말에 그 아이마스 게임이 모동님 채널에서 엄청 유행했었거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볼까 싶었는데 개발이 늦어지니까 아차 싶었지. 막상 담아내니까 너무 늦었어. 뭐 그런 사연이 있었다. 오케이. 자, 요거 이제 마무리하죠. 이거 눈 살짝 너무 두껍다, 야. 아저씨, 2020년, 2030년 안에 영도 여실. 영도는 열 생각이 없어요. 왜냐? 이 개발자는요. 네,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는 약간 그 소기업이기 때문에요. 소기업 스트리머는요, 이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와우.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얘기는요, 자유롭게 하는 보다 뭔가 이 뒤에서 받쳐주는 그 기업이란 게 있어야 돼요. 뭐 전문적으로 이제 MCN이라고 하죠.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저작권 때려박잖아요. 큰일 날지도. 안돼. 그래서 아직 뭐 열 생각은 없습니다. 됐다. 밸런스 맞나요? 괜찮은걸? 네. 언제 돈비골 대주시나요? 아니야. 난 돈비골. 글쎄요.
막 제가 막 이렇게 돈을 바르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이거 합쳐졌다. 아 오케이. 큰일 날 뻔. 뭔가 창이 이상해졌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그렇지. 이거지. 오케이 됐네요. 이거 맞나? 자, 일단 세이브 하고요. 자 이제 완성된 거 한번 보도록 하지요. 어허. 음흠. 트위치 파트너십 가자. 그게 언제 될란가? 솔직히 저 트위치 파트너십이 왠지 안 될 것 같아. 너무 허드 높아. 아 맞아. 야 넣어야지. 아 이걸 또 허당이. 야 넣지도 않고 돌린 사람이 어딨어? 돌려야지. 자 일단 기존 거 지우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거였어요. 엄청 작죠? 이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커진 겁니다. 퀄리티 있게요. 방도 원래는 쬐끔했는데 이렇게 커졌다. 뭐 그렇습니다. 그 허당을 기다렸다. 아니 허당지심 왜 기다려? 오케이. 아 뭐야 왜 아, 루미나가 이걸 넣었네. 쏘리. 됐다. 요거 그리고 스프라이트에서 센터를 아래로 깔아주고요. 그리고 고퀄리티. 오케이. 됐다. 세이브하죠. 자 이렇게 보면요. 와 아주 좋아. 진짜. 자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교했을 때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모동님하고 이 방의 그 뭐랄까 이 퀄리티가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진짜 이제 뭔가 이제 2D 게임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굿. 오케이. 블러드 트레일. 어제까지만 해도 야 그래픽 이거 그냥 도트 아니냐 싶었는데 이거 뭐야? On applied import setting for Ruby mode PNG. 네? 아니. 아니 나를 갑분사 시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모독 거잖아 모독. 오케이. 아닐 거야. 2019년 모티 후보 골매. 아 그래. 2019년 때 한번 우리 모티 한번 잡아보자고 진짜. 와 깔끔해 대박. 굿. 아 고티 야 고티는 솔직히 무리고 모티. 아 좋아. 보신 모노님이 요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띠용. 자 이제 걸을 때 지금 그냥 뭐 거의 뭐 문워크 수준인데요. 이제 걸을 때 애니메이션 만들어 주고요. 뭐 이제 소파에 앉을 때 지금 소파가 우리가 안 그렸지. 소파가 지금 우리가 안 그렸는데 냉장고하고 요것도 지금 딱다 다시 그려야 돼요. 봐봐 지금 퀄리티 차이 봐봐. 와 심하죠. 모동님이 이제 가끔씩 여기 와서 이렇게 냉장고 열거나 아니면은 이 소파에 앉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애니메이션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모두님에 대한 그런 애니메이션 작업들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다 가구를 다 만들고 해야 되지 않나? 그지? 그러네. 일단은 우리 가구를 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구와 이제 연동을 하는 이제 모동님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마이클 잭슨. C++ 공부했다가 유니티 공부하면 쉽나요? 쉽죠. 네 쉽죠. 어쩌면 C++이 시작보다 조금 문법이 조금 어려운
아니거든요? 어, 10% 알고 계시면은 C샵?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구 빼고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자, 오늘 이제 로빈 정식 버전을 해가지고요. 자, 방도 새로 깔끔하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모동님 요 스프라이트도 깔끔하게 새로 그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니까 진짜 오 정말 그래픽 깔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나하나 그려보도록 하도록 하지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었다. 재밌었어요?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아, 전 정말 좋았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지요. 네. 창문은요. 창문은 저 그냥 제가 스카이에 붙여놓을게요. 따로 떨어지니까 그 그래픽 오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이도 안 되시나요? 특이도 열까? 여러분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저게 그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들한테 특이도가 편한지 아니면은 네이버가 편한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요. 이제 제 공지 그 피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지 올릴만한 장소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HSK님 팔로우 감사하고요. 자,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요. 정말 간만에 재미 좀, 정말 재밌게 개발했었고요. 자,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요 그림 개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바트바. 골고 아저씨가 개발용 컴퓨터가 생기는 그날까지 아 감사합니다. 땡큐. 자 그리고 바바코님이 여러분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